안녕하세요. 신혜 TV입니다. 오늘도 신혜 TV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진 재산은 무엇일까요? 돈, 권력, 멋진 외모일까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써서 없어지거나 저절로 사라지죠. 하지만 지식, 사랑, 정의처럼 머리와 가슴 속에 든 재산은 다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들이 정말 값진 재산 아닐까요? 오늘 들려드릴 첫 번째 이야기는 값진 재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신혜 TV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동화 지식의 중요함. 어느 호화로운 여객선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배에 타고 있던 부자들이 저마다 자기가 제일 부자라고 자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목소리를 더욱 높여가며 자기의 재산이 많다는 것을 으스댔습니다. 그때 옆에서 잠자코 지켜보고 있던 라비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큰 부자라 할지라도 나보다 부자일 순 없을 겁니다. 라비의 말에 지금까지 자신이 제일 부자라고 떠벌리던 사람들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얼마나 부자길래 큰 소리를 치는 거요? 나는 여기 있는 어떤 사람보다 큰 부자입니다. 당신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엄청난 보물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지금 여러분에게 내 재산을 보여줄 수 없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바로 그때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해적이 여객선을 습격한 것이었습니다. 해적들은 부자들이 가지고 있던 값비싼 보석들을 모조리 빼앗았습니다. 해적들이 떠난 뒤 배는 간신히 한 낯선 항구에 닿았습니다. 재산을 모두 빼앗겼기 때문에 부자들도 라비도 모두 그곳에 내려야만 했습니다. 항구에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라비는 그곳 사람들에게 높은 학식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 선생님으로 모셔져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라비는 함께 배를 탔었던 지난날의 부자들을 우연히 길에서 만났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가난에 찌든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라비의 모습을 본 지난날의 부자들이 말했습니다. 확실히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당신은 진정한 부자입니다. 아무리 값비싼 보석일지라도 당신의 학식만큼 귀하지 않고 가치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재물은 도둑맞거나 잃어버릴 수 있지만 지식은 빼앗길 염려 없이 언제나 가지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을 배우고 익히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답니다. 오늘의 동화 새 친구. 한 유대인이 갑작스럽게 왕의 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장 궁전으로 오라는 분부였지요.
사나이는 예상치 못한 부름에 잔뜩 겁이 났습니다. 왜 나를 찾으시는 거지? 나는 잘못을 한 일이 없는데. 사나이는 궁전에 혼자 갈 용기가 나지 않아 함께 가줄 만한 친구들을 떠올렸습니다. 그에게는 세 사람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맨 처음 떠올린 친구는 사나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친구로서 둘도 없이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두 번째 떠올린 친구는 친하게 지내고는 있지만 처음의 친구만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세 번째 친구는 그저 친구 정도로만 여길 뿐 앞에 두 친구만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사나이는 서둘러 첫 번째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사나이는 사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폐하께서 나를 급히 찾으신다네. 그래서 말인데 나와 함께 궁전에 가줄 수 없겠나? 자네가 같이 가준다면 정말 큰 힘이 될 걸세. 그러나 첫 번째 친구의 대답은 뜻밖에도 냉정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나는 함께 가줄 수 없네. 가장 아끼고 믿었던 친구에게 거절당하자 사나이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다시 기운을 차리고 두 번째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두 번째 친구를 보자마자 사나이는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을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자네라면 나와 함께 가줄 수 있지? 물론 함께 가줄 수 있네. 하지만 궁전의 문 앞까지만 함께 가주겠네. 궁전 안까지 들어가는 것은 나도 겁이 나서 말이야. 사나이는 또 한 번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혼자서 궁전으로 갈 용기는 도무지 나지 않았지요. 하는 수 없이 그는 세 번째 친구의 집으로 터벅터벅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내가 그렇게 믿었던 두 친구도 거절했는데 이 친구가 나와 함께 가줄까? 걱정스런 마음으로 사나이는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어서 오게. 정말 오랜만이군. 근데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나? 안색이 어두워 보여. 세 번째 친구는 사나이를 진심으로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사나이는 힘없는 목소리로 지금까지의 일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믿었던 친구들에게 거절당한 이야기를 할 때는 그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세 번째 친구는 사나이의 어깨를 어루만져주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말게, 친구. 나는 자네가 벌을 받을 만큼 나쁜 짓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을 믿네. 내가 자네와 함께 가주겠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친구는 재물을 뜻합니다. 아무리 재물을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더라도 죽을 때는 모두 남겨두고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친구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가족은 궁전의 문, 즉 묘지나 화장터까지는 따라가 줍니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혼자서 가야만 합니다. 세 번째 친구는 선행을 비유한 것입니다. 착한 행동은 살아있는 동안엔 눈에 띄게 드러나지 않지만 죽은 후에는 늘 함께 하게 됩니다. 죽은 이가 생전에 한 선행은 사람들이 잊지 않고 오랫동안 기억하기 때문이랍니다. 오늘의 동화 악마의 선물.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포도씨를 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악마가 나타나 아담에게 물었어요. 아담, 자네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건가? 아주 멋진 식물을 심고 있지. 아주 멋진 식물이라고? 난 이런 식물을 본 적이 없는데. 악마가 고개를 갸우뚱거리자 아담은 그 식물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식물이 자라면 아주 달고 맛있는 열매가 열린다네. 그 열매의 즙을 마시면 누구나 행복한 기분을 느낄 수 있지. 그래? 그렇다면 나중에 내게도 꼭 나눠주게나. 대신 나는 이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거름을 주겠네. 악마는 양과 사자와 돼지와 원숭이를 죽인 다음 그 피로 거름을 만들어 포도밭에 뿌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포도나무의 싹이 돋아났고 그렇게 해서 세상에 포도주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사람들은 처음 술을 마시기 시작할 때는 양같이 순하고 조금 더 마시면 사자처럼 강해지고 그보다 더 마시면 돼지처럼 지저분하고 더럽게 되며 지나치게 많이 마시면 원숭이처럼 춤추거나 노래를 부르게 되었답니다. 이것은 악마가 술을 마시는 인간에게 준 선물이랍니다. 오늘의 동화 금화를 포기한 효심. 이스라엘의 디머라는 도시에 이방인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척이나 크고 아름다운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도시에서는 꽤 유명했습니다. 어느 날 한 라비가 이방인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다이아몬드가 필요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당신의 보석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성전을 짓는데 사용했으면 합니다. 값은 충분히 쳐드리겠습니다. 라비가 6천 개의 금화를 탁자 위에 올려놓자 이방인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다이아몬드를 금고에 넣어두었는데 금고 열쇠를 저희 아버님께서 보관하고 계십니다. 우선 열쇠를 가지고 와야겠습니다. 이방인은 아버지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아버지가 금고 열쇠를 베개 밑에 넣어둔 채 곤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이를 어쩌지? 열쇠를 가져가려면 아버님을 깨워야 하는데.
잠시 후 이방인이 방에서 나왔는데 그의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 있지 않았습니다. 라비는 의아해하며 이방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왜 빈손으로 나오십니까? 죄송하지만 보석을 팔 수가 없을 것 같군요. 그냥 돌아가셔야겠습니다. 이방인의 말에 라비는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저의 아버님께서 금고 열쇠를 베개 밑에 넣어둔 채 낮잠을 주무시고 계십니다. 보석을 좋은 값에 팔려고 저렇게 곤히 주무시는 아버님을 깨울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를 위하는 이방인의 말에 라비는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방인은 금화 6,000개라는 엄청난 이익을 뿌리치고 아버지가 편히 주무시도록 배려했던 것입니다. 그 후 라비는 이 아름답고 지극한 효성을 사람들에게 널리 전했답니다. 오늘의 동화, 같은 시간 다른 가치. 이스라엘의 한 지방에 매우 넓은 포도밭을 가지고 있는 한 유대인이 살았습니다. 그는 포도를 재배하기 위해 많은 일꾼을 고용하고 있었지요. 그중 한 일꾼은 성실하고 부지런해 금세 유대인의 눈에 띄었습니다. 어느 날 유대인은 성실한 일꾼을 불러 포도밭 주위를 함께 산책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어느덧 해가 서쪽으로 저물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일꾼들은 고단한 일과를 마치고 품삯을 받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라 품삯은 매일 동전으로 주어졌습니다. 주인과의 산책을 마친 성실한 일꾼도 길게 늘어선 줄 왼 뒤로 가 섰습니다. 잠시 후 성실한 일꾼이 막 품삯을 받으려고 할 때였습니다. 한 일꾼이 씩씩거리며 주인에게 따졌지요. 주인님, 저 사람은 2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는 주인님과 함께 산책을 했을 뿐인데 어째서 우리와 똑같은 품삯을 주는 것입니까? 하루 종일 일한 우리와 똑같은 품삯을 주는 것은 너무 불공평합니다. 이 말을 들은 주인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네들이 하루 종일 걸려서 한 일보다 더 많은 일을 이 사람은 2시간에 해치웠네. 중요한 것은 몇 시간을 일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가 하는 것이지. 어떤가? 그래도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가? 28살에 죽은 한 라비는 다른 사람이 100년을 살면서 이룬 업적보다 더 많은 업적을 이루고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몇 년 동안 살았느냐가 아니고 얼마나 참되고 가치 있게 살았느냐 하는 것이랍니다. 오늘의 동화, 거미와 모기. 이스라엘의 다윗 왕은 평소에 거미를 몹시 싫어했습니다. 장소를 가리지 않고 아무데나 집을 짓는 거미를 불결하고 아무 쓸모없는
벌레라 여겼지요. 그러던 어느 날 큰 전쟁이 벌어져 다윗 왕이 전쟁터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다윗 왕은 용감하게 싸웠지만 전쟁에 패해 적군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급해진 다윗 왕은 피신할 곳을 찾기 위해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마침 조그만 동굴 하나가 눈에 들어오자 다윗 왕은 그 속으로 허겁지겁 몸을 숨겼습니다. 깊숙하지 않은 동굴이라 들킬 염려가 있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거미 한 마리가 동굴 입구에 얼기설기 거미줄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동굴 입구는 거미줄로 가려지게 되었지요. 잠시 후 다윗 왕을 뒤쫓던 적군이 동굴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이 동굴이 의심스러워. 여기에 숨어 있을지도 몰라. 적군은 동굴 입구 쪽으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적군의 발소리가 점점 크게 들려오자 다윗 왕은 더욱 숨을 죽이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동굴 입구에 쳐 있는 거미줄이 적군의 눈에 띄었습니다. 이곳에 숨었다면 거미줄이 저렇게 남아있을 리 없지. 이곳에 숨어있지 않은 것 같군. 온전한 모양의 거미줄을 본 적군은 다른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제야 다윗 왕은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또 어느 날 다윗 왕은 적장의 침실로 숨어 그의 칼을 훔쳐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런 뒤 다음 날 칼을 내보이며 자신의 실력을 과시할 생각이었습니다. 보시오, 나는 당신의 칼을 빼앗아 올 수 있을 정도이니 당신을 죽이는 것쯤은 내겐 조금도 어려운 일이 아니오. 어떻소? 이래도 내게 덤비겠소?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나 침실로 숨어들 수 있는 기회는 좀처럼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깊은 밤, 다윗 왕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적장의 침실로 몰래 숨어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적장이 자신의 다리 밑에 칼을 놓아두고 잠을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좀처럼 칼을 빼낼 수가 없자 다윗 왕은 점점 지쳐만 갔습니다. 어쩔 수 없다. 이제 그만 포기하고 돌아갈 수밖에. 바로 그때 갑자기 모기 한 마리가 날아와서 적장의 다리에 앉았습니다. 모기에 물린 적장은 무의식 중에 다리를 움직였고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다윗 왕은 칼을 빼냈습니다. 하찮은 모기 덕분에 계획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한 번은 다윗 왕이 적진 한 가운데서 포위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적들이 주위를 둘러싸고 점점 다가오자 다윗 왕은 갑자기 미치광이 흉내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미치광이잖아? 완전히 돌았군.
미치광이가 다윗 왕일 리 없다고 생각한 적군 병사들은 다윗 왕을 그냥 놓아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 왕은 또 한 번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거미와 모기, 미치광이 덕분에 다윗 왕은 목숨을 여러 번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아무 일에도 쓸모없는 것이란 없습니다. 아무리 하찮고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모두 소중하고 존재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랍니다. 오늘의 동화 쾌락과 선행. 항해 중이던 여객선이 갑자기 휘몰아친 폭풍우 때문에 항로를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폭풍우가 멈추고 날이 밝아오자 바다는 다시 고요해지고 배는 아름다운 섬에 닿았습니다. 섬에는 온갖 향기로운 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고 탐스러운 과일을 주렁주렁 매단 나무들이 시원한 그늘을 만들고 있었으며 나뭇가지에서는 새들이 즐겁게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배의 승객들은 다섯 부류로 나뉘어졌습니다. 첫 번째 무리는 자기들이 섬에 머무는 동안 바람이 불어서 배가 멀리 밀려 나갈까봐 내리지 않고 배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두 번째 무리는 섬에 내려가 아름다운 꽃 향기를 맡고 나무 그늘에서 맛있는 과일을 따먹으며 기운을 되찾은 다음 곧 배로 돌아왔습니다. 세 번째 무리는 섬에 오래 머물러 있다가 배가 출항하려 하자 당황하여 부랴부랴 돌아왔습니다. 그 바람에 소지품을 잃어버리거나 자기들이 배 안에서 차지했었던 좋은 자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네 번째 무리는 바람이 불어 선원들이 닻을 올리는 것을 보면서도 여유를 부렸습니다. 아직 돛이 활짝 펴지지도 않았는걸. 설마 선장이 우리를 두고 그냥 가겠어? 조금만 더 쉬다 가자고. 그들은 갖가지 구실을 붙여 섬에 조금이라도 더 머무르려 했습니다. 그러다 배가 정말로 움직이는 것을 보고 당황하여 허겁지겁 헤엄쳐 배로 기어 올라왔지만 바위나 배의 모서리에 부딪혀 큰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 상처는 항해가 끝날 때까지 낫지 않았지요. 다섯 번째 무리는 배불리 먹은 데다 섬의 아름다움에 흠뻑 취해 배가 출항하면서 울린 고동 소리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 때문에 그들은 숲속에 살고 있는 무서운 짐승에게 물리거나 독이 든 과일을 먹고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그 배를 타고 있다면 어떤 무리에 속했을까요?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배는 인생에 있어서의 착한 행동을, 섬은 쾌락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리는 인생에서 쾌락을 조금도 맛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무리는 쾌락을 조금 즐기긴 했으나 배로 다시 돌아가 목적지에 도착해야만 한다는 의무를 잊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무리는 지나칠 정도로 쾌락에 빠지지는 않았지만 서두르고 당황하는 바람에 조금은 고생을 겪은 사람들입니다. 네 번째 무리는 돌아오긴 했지만 너무 오랫동안 쾌락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여기저기 상처를 입고 고통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것은 다섯 번째 무리입니다. 이들은 쾌락에 빠져 일생을 허영과 사치로 낭비하거나 인생의 목적을 잊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이것은 달콤한 과일 속에 독이 숨겨져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마구 먹다가 죽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쾌락이 주는 달콤함에 적게 되면 이렇듯 소중한 일생을 그르치게 된답니다. 오늘의 동화 진정한 이득. 몇 명의 라비가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면서 지혜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라비들이 인적이 드문 산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악당의 무리가 라비들의 길을 막아서는 것이었습니다. 포악하기로 소문난 이 악당들은 흡혈귀 같은 교활하고 잔인한 자들이었습니다. 순식간에 악당들에게 붙잡히게 된 라비들은 심한 고문을 당하며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서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한 라비가 더 이상은 못 참겠다는 듯이 소리쳤습니다. 저렇게 잔인하고 고약한 자들은 살아있을 필요가 없다고. 모두 물에 빠져버렸으면 좋겠어. 그러나 학식이 깊고 지혜로운 한 라비가 엄숙한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그런 생각을 갖는다는 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아무리 잔인하고 고약한 자들이라 해도 죽기를 바라기보다는 잘못을 뉘우치고 선량한 사람으로 변하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벌한다고 해도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올바르고 착한 편에 서도록 하는 것이 이득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의 동화 벌거숭이 임금님. 매우 상냥하고 친절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부자는 자신을 위해 늘 성실하게 일해준 노예를 해방시켜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자네는 그동안 나를 위해 정말 열심히 일해주었네. 그래서 말인데 이 배를 타고 어디든 가서 행복하게 잘 살도록 하게. 귀한 물건들을 가득 실은 배를 보여주며 부자가 노예에게 말했습니다. 노예는 기쁜 마음으로 배를 타고 바다 한가운데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지났을까요? 갑자기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더니 배가 사정없이 흔들렸습니다. 끝내 배는 뒤집어졌고 귀한 물건들도 배와 함께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가까스로 목숨을 구한 노예는 있는 힘을 다해 근처의 섬까지 헤엄쳐 갔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데다 혼자뿐이라는 생각에
노예는 너무나 외롭고 슬펐습니다. 그러나 곧 마음을 추스른 노예는 자리에서 일어나 섬 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걷던 노예의 눈앞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섬 안 깊숙한 곳에 커다란 도시가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노예가 막 도시에 들어섰을 때 갑자기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나와 그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임금님 만세! 폭풍우 때문에 옷이 찢겨져 벌거숭이가 된 모습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노예를 임금으로 떠받들었습니다. 호화로운 궁정에서 편안히 살게 된 노예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노예는 한 사나이에게 영문을 물어보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나는 돈 한 푼 없는 빈털터리인데 그런 나를 갑자기 임금으로 떠받들다니. 우리들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영혼들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살아있는 사람이 이 섬에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기를 바라고 있지요.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1년이 다 되면 당신은 살아있는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삭막한 섬으로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사나이의 말에 임금이 된 노예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사실대로 알려주어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1년 뒤를 위해 여러 가지를 준비해 두어야겠군요. 노예는 그날부터 사막과 같은 황폐한 섬에 가서 꽃과 과일나무를 심으며 1년 뒤를 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행복하고 즐거웠던 1년이 훌쩍 지나갔지요. 마침내 노예는 처음 도착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벌거숭이가 되어 외로운 죽음의 섬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러나 노예가 도착했을 때 그곳은 더 이상 죽음의 섬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저기 예쁜 꽃들이 피어 있고 나무에는 과일이 주렁주렁 열려 있었지요. 또한 들에는 채소가 자라나 풍요로운 땅으로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섬으로 먼저 쫓겨갔던 사람들도 노예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노예는 그들과 어울려 행복하게 살아갔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 가지 뜻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친절하고 상냥한 부자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리고 노예는 사람의 영혼을 의미하며 그가 처음 도착한 즐거운 섬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 세계를, 그곳에 살고 있던 주민들은 인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노예가 1년 뒤에 보내졌던 황폐한 섬은 죽은 뒤에 가게 될 내세를 뜻하고 그곳에 있던 아름다운 꽃들이나 과일, 채소 등은 우리들이 살아있는 동안 행한 착한 행동을 상징한답니다. 오늘의 동화 진정으로 축복해 주어야 할 때. 짐을 가득 실은 배 두 척이 항구에 정박해 있었습니다. 한 척은 출항을 앞두고 있었고
다른 한 척은 이제 막 도착한 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배가 떠나갈 때에는 성대하게 환송을 해주면서도 배가 돌아오면 그다지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탈무드에 의하면 이것은 매우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바다로 나가는 배의 미래는 알 수 없습니다. 폭풍을 만나 언제 난파될지도 모르고 뜻밖의 사고를 당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랜 항해를 마치고 무사히 입항하는 배의 경우는 다릅니다. 힘든 난관을 모두 극복해내고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다 함께 축복하고 성대하게 환영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는 모두가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제 막 인생이라는 항해를 시작하는 아이 앞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즐겁고 행복한 일도 있겠지만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 또한 겪게 되는 게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영원한 잠에 들어가려 할 때는 그가 일생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 모두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힘든 난관을 모두 극복해내고 생을 정리하는 이때야말로 진정으로 축복해 주어야 할 때입니다. 오늘의 동화, 더없이 충분할 때. 한 사나이가 오랜 여행으로 몸과 마음이 지쳐갈 무렵 사막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걸어도 걸어도 끝이 보이지 않는 사막 한 가운데에서 사나이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굶주리고 지친 몸을 이끌고 한참을 걸은 후에야 사나이는 나무가 있는 곳에 겨우 다다를 수 있었습니다. 사나이는 나무 그늘에 앉아 가지에 매달려 있는 열매로 배를 채우고 바로 옆에 고여 있는 물로 목을 축이며 휴식을 취했습니다. 유, 이제야 살 것 같구나. 그러나 여행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다시 출발해야만 했습니다. 사나이는 나무에게 깊은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나무야, 정말 고맙다. 너에게 무엇으로 보답을 하면 좋을까? 너의 열매를 달게 해달라고 기도할래도 너의 열매는 충분히 달콤하구나. 그리고 너의 그늘은 매우 시원하니 시원한 그늘이 드리우도록 해달라고 할 필요도 없구나. 또한 네가 더 튼튼히 자랄 수 있도록 충분한 물을 달라고 빌려 했으나 물도 이미 충분하고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많은 나무가 되어 너처럼 아름답고 훌륭한 나무로 자라기를 바라는 것밖에 없더구나. 여러분이 누군가와 이별하게 되어 상대방에게 좋은 말로 축복해주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현명하게 되기를 바라려 해도 이미 충분히 현명하고 많은 돈을 벌기를 바라려 해도 이미 부자이며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착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려 해도 이미 충분히 착한 사람일 때에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당신의 아이들이
당신처럼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동화, 누구의 공일까? 어떤 나라의 왕이 좀처럼 낫지 않는 큰 병에 걸려 알아눕게 되었습니다. 왕은 가장 뛰어나다는 의사를 궁전으로 불러들여 진찰을 받았지요. 폐하의 병은 대단히 희귀한 것으로 암사자의 젖을 드셔야만 나으실 수 있습니다. 병이 나을 수 있다는 의사의 말에 왕은 뛸 듯이 기뻤지만 어떻게 암사자의 젖을 구해오느냐가 문제였습니다. 그리하여 왕은 암사자의 젖을 구해오는 사람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는 명을 내렸습니다. 마침 궁전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 머리 좋은 사나이가 살고 있었는데 왕의 소식이 그의 귀까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꼭 암사자의 젖을 구하고 말겠어. 사나이는 암사자가 살고 있는 동굴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미 사자는 사냥을 나갔는지 보이지 않고 동굴에는 새끼 사자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이 기회다. 사나이는 새끼 사자들을 모두 훔쳤습니다. 그리고 매일 한 마리씩 어미 사자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없어졌던 새끼를 되찾게 되자 어미 사자는 몹시 기뻐하며 사나이를 경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열흘이 지나자 암사자와 사나이는 퍽 친한 사이가 되었고 마침내 왕의 약으로 쓸 젖도 조금 짜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궁전으로 가는 길에 사나이는 잠시만 쉬려다가 그만 깜빡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는 곧 자기의 몸 여러 부분이 서로 다투는 꿈을 꾸었습니다. 어느 부분이 가장 중요한가를 놓고 몸의 각 부분이 서로 으스대는 꿈이었습니다. 먼저 다리가 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만일 내가 없었더라면 사자가 있는 곳까지 갈 수도 없었을 거야. 그러자 눈이 다리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앞을 볼 수 없었더라면 암사자를 찾을 수도 없었을 거라고. 그러니 내가 최고야. 이번에는 심장이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내가 없었으면 지금까지 너희들이 살아 있었을 것 같아? 다 내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야. 그러자 느닷없이 혀가 외쳤습니다. 내가 만일 말을 할 수 없다면 너희들은 아무런 소용도 없을걸? 뼈다귀도 없고 전혀 쓸모도 없는 주제에 건방진 말을 하는군. 암사자 젖을 구하는데 아무 보탬도 되지 않았으면서 말이야. 몸의 다른 부분들이 다 같이 혀를 나무랐습니다. 잠시 후 잠에서 깬 사나이는 다시 발길을 재촉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나이가 궁전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혀가 중얼거렸습니다. 나를 비웃었겠다. 누가 가장 중요한지 알려주고야 말 테다. 사나이는 암사자의 젖을 가지고 왕 앞으로 갔습니다. 이윽고 왕이 사나이에게 물었습니다. 이 젖은 무슨 젖인가? 그런데 사나이는 갑자기 엉뚱한 대답을 했습니다. 네, 개의 젖입니다. 몸의 다른 부분들은 기절할 듯 놀라
부랴부랴 혀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달았답니다. 그제야 혀가 고쳐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암사자의 저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말해주듯이 중요한 부분이 자제심을 잃어버리면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기는 법이랍니다. 오늘의 동화 일어날 일.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에게는 매우 총명하고 아름다운 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솔로몬 왕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은 앞으로 자신의 딸이 한 보잘것없는 사나이와 결혼하게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사랑스러운 내 딸이 그런 하찮은 녀석과 결혼을 한다니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라 해도 내가 먼저 손을 쓰면 막을 수 있을 거야. 꿈을 부정하고 싶었던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뜻을 시험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우선 솔로몬 왕은 딸을 멀리 떨어져 있는 작은 섬으로 데려가 성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성 둘레에 담을 높이 쌓고 감시병을 세워 아무도 드나들지 못하게 했지요.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커다란 자물쇠로 성문을 잠근 다음 열쇠를 가지고 궁전으로 돌아가기까지 했지요. 한편 솔로몬 왕의 꿈에 나타났던 사나이는 어느 황야에서 홀로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몹시 추운 밤 잠자리를 찾아 나섰다가 사자의 시체를 발견하게 된 사나이는 사자 가죽을 뒤집어 쓴 채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사나이가 잠든 사이 커다란 새 한 마리가 날아와 털 가죽째 그를 번쩍 들어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새는 한참을 날더니 공주가 갇혀 있는 성 바로 위에 사나이를 떨어뜨렸습니다. 마침내 서로 만나게 된 사나이와 공주는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되었답니다. 이처럼 사랑은 어떤 장애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어서 아무리 멀리 떨어진 섬에 가두어 놓아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일어날 일은 반드시 일어나고야 마는 것이랍니다. 오늘의 동화 말없이 전한 뜻. 로마의 황제와 이스라엘에서 가장 지혜로운 라비는 생일이 같다는 이유로 친해져 긴밀한 사이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두 나라의 관계가 별로 좋지 못할 때에도 두 사람은 변함없이 서로를 챙기며 우정을 쌓아갔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황제와 라비가 친구라는 것은 그리 환영받을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로를 적으로 생각하며 경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라비의 조언이 필요할 때마다 황제는 사신을 보내 라비의 의견을 전해 들어야 했습니다. 어느 날 황제는 라비에게 편지를 보내 의견을 물었습니다. 나는 꼭 하고 싶은 일이 두 가지 있어. 하나는 내가 죽으면 아들에게 황제의 자리를 물려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타이페리아스를 자유무역 도시로 만드는 것이오.
그러나 나는 이 중에서 한 가지 일밖에 할 수가 없을 것 같소. 어떻게 하면 두 가지 일을 모두 이룰 수 있겠소? 이 당시에는 로마와 이스라엘의 관계가 대단히 험악해져 있던 터라 라비는 황제의 물음에 답을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황제 물음에 대답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국민들의 원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신이 빈손으로 돌아오자 황제가 물었습니다. 편지를 읽은 후에 라비는 어떻게 하더냐? 라비는 아들을 목말 태운 다음 아들에게 비둘기를 주었습니다. 그러자 라비의 아들은 그 비둘기를 멀리 날려보냈습니다. 그뿐입니다. 사신의 대답에 황제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맞아. 그런 방법이 있었군. 라비가 아들을 목말 태우고 나서 비둘기를 날려보낸 것은 아들에게 왕의 자리를 물려준 다음 아들로 하여금 자유무역 도시를 건설하게 하라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얼마 후 황제는 라비의 도움을 또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사신을 보내 라비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신하들이 내 마음을 괴롭히고 있어.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소? 라비는 전과 같이 말이나 편지 대신 행동으로 의견을 표현했습니다. 우선 배추밭으로 가서 배추 한 포기를 뽑아왔습니다. 그리고 몇 분 뒤 다시 밭으로 들어가 또 배추 한 포기를 뽑아왔습니다. 조금 지나자 또 똑같은 행동을 되풀이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궁전으로 돌아온 사신은 라비가 한 행동을 빠짐없이 황제에게 전했습니다. 황제는 이번에도 라비의 메시지를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한꺼번에 적을 모두 없애려 하지 마시오. 몇 번에 걸쳐 한 명씩 한 명씩 제거하십시오. 이렇듯 사람의 뜻은 말이나 문장에 의지하지 않고도 충분히 나타낼 수 있답니다. 오늘의 동화 천국과 지옥. 한 아들이 닭을 요리해 아버지에게 드렸습니다. 얘야, 웬 닭이냐? 궁금해진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자세하게 대답하는 게 귀찮아서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그런 것에는 신경 쓰지 마시고 식기 전에 어서 드시기나 하세요. 아들의 퉁명스런 대답에 아버지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방학 간 집 아들이 물레방아를 돌리며 밀을 열심히 빻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웃에 살고 있는 사람이 허겁지겁 달려왔습니다. 여보게, 폐하께서 온 나라의 방학꾼들을 모두 궁궐로 불러들이라는 명을 내리셨다네. 그렇다면야, 아버지 대신 제가 가야죠. 아들은 아버지를 방앗간에서 일하게 하고 서둘러 궁궐로 향했습니다. 이 두 아들 가운데 과연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탈무드는 방앗간 일을 아버지에게 맡기고 궁궐로 간 아들이
진정한 효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방앗간집 아들은 왕이 밥도 제대로 주지 않고 방앗군들을 부려먹을 것을 알고 아버지 대신 궁궐에 간 것이었습니다. 반면 아버지에게 달길 들인 아들은 아버지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기는 했지만 아버지가 묻는 말에 제대로 대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가야 마땅합니다. 즉 어떤 진수성찬을 대접하더라도 진심으로 대접하는 것이 아니면 아버지에게 일을 시키는 것보다 더 못한 법이랍니다. 오늘의 동화 가장 멋진 크리스마스. 얘들아 서둘러. 소나무가 모두 동이 나면 어떡해. 노란 오리 룰루가 발을 동동 구르며 호들갑을 떨었어요. 커다란 톱과 두툼한 밧줄도 일찌감치 챙겨두었지요. 하얀 양 바바가 털모자를 푹 눌러쓰고 분홍돼지 꾸리가 털 목도리를 둘렀어요. 우리도 준비됐어. 자, 크리스마스 트리를 고르러 가보자. 세 친구는 다정하게 작은 통나무 집의 문을 나섰답니다. 뽀드득 뽀드득 눈길을 따라 걷자 소나무 숲이 나타났어요. 이 나무는 너무 커. 룰루가 말했어요. 이 나무는 너무 작아. 꾸리가 말했죠. 어떤 나무는 너무 가늘고 또 어떤 나무는 너무 굵었어요. 도대체 마음에 드는 나무가 없잖아. 바바가 투덜댔어요. 그 순간 아주 근사한 소나무 한 그루가 눈에 띄었어요. 너무 크지도 너무 작지도 너무 가늘지도 너무 굵지도 않은 게 크리스마스의 트리로는 아주 제격이었지요. 와, 드디어 찾았어. 정말 멋진 나무야. 소나무를 베어 집으로 돌아온 세 친구는 다락방에서 낡은 종이 상자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화려한 크리스마스 장식품들이 들어있었어요. 반짝이는 작은 금구슬과 은구슬도 함께 있었지요. 이야, 정말 예쁜 구슬들이다. 바바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룰루와 꾸리는 구슬을 목에 걸고 한바탕 춤을 추었어요. 룰루, 꾸리, 우리 아름다운 구슬 장식을 만들어 볼까? 바바가 길다란 끈에 쏙쏙 구슬을 꿰기 시작했어요. 금구슬, 금구슬, 은구슬. 금구슬, 금구슬, 은구슬. 금구슬 두 개에 은구슬 하나씩을 차례로 꿰자 바바의 구슬 장식은 보석처럼 눈부셨지요. 내가 더 멋진 구슬 장식을 만들 테야. 샘 많은 오리 룰루가 큰 소리를 치더니 은구슬 두 개에 금구슬 한 개씩을 차례로 꿰었어요. 룰루의 구슬 장식은 별빛처럼 고왔어요. 꾸리도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지요. 기다려. 나도 구슬 장식이라면 자신 있다고. 금구슬 한 개에 은구슬 두 개씩을 차례로 꿰자 꾸리의 구슬 장식은 유리알처럼 빛났어요. 서로 뽐내던 세 친구는 티격태격 말다툼을 벌였어요. 내 구슬 장식이 최고야. 무슨 소리, 내 것이 더 예뻐. 구슬 장식은 이 바바가 1등이라고. 바바는 소나무 가운데에 자신의 구슬 장식을 매달려고 했어요. 룰루는 재빨리 달려가 바바를 잡아당기고
꼬리는 룰루를 잡아당겼어요. 그러자 소나무가 기울더니 그만 우당탕탕 와르르르. 아, 내 구슬! 새 친구가 깜짝 놀라 소리쳤어요. 새 친구의 구슬 장식이 모두 끊어지고 만 거예요. 이게 다 바바 때문이야. 룰루와 꾸리가 바바를 원망했어요. 너희가 날 넘어지게 했잖아. 바바도 화가 났어요. 다정하던 새 친구는 어느새 미움으로 가득한 사이가 되었답니다. 새 친구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생각에 잠겼어요. 타닥, 타닥, 장작타는 소리만이 들려왔지요. 바바는 창밖을 물끄러미 내다보면서 생각했어요. 내 구슬 장식이 최고라고 뽐내지만 않았어도. 바바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얘들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아니야 바바. 우리도 정말 미안해. 룰루와 꾸리가 대답했어요. 이번에는 우리 셋이 함께 구슬 장식을 만들어보자. 새 친구는 흩어진 구슬들을 상자에 담았어요. 바바가 기다란 끈을 꼭 붙잡고 룰루와 꾸리가 차례로 금구슬 하나, 은구슬 하나를 꿰었어요. 바바와 룰루와 꾸리가 함께 만든 구슬 장식은 보석처럼 별빛처럼 유리알처럼 아름다웠지요. 새 친구가 소나무 꼭대기 위에 커다란 금별을 달자 마침내 예쁜 크리스마스 트리가 완성되었어요. 쉿! 조용히 해! 이제 불을 켠다! 하나, 둘, 셋! 작은 통나무 집이 알록달록한 불빛으로 가득 찼어요. 새 친구의 금구슬, 은구슬도 더욱 예쁘게 빛났지요. 어느덧 숲에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바바와 룰루와 꼬리는 통나무 집 밖으로 나가 펑펑 쏟아지는 새하얀 눈 속에 섰어요. 차가운 눈송이가 머리 위에, 어깨 위에 내려앉았지요. 와, 눈이 온다, 눈이 와. 올해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네. 창가에서 새어나오는 따스한 불빛 아래 새 친구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크리스마스를 맞이했답니다. 오늘의 동화 산타 할아버지와 고양이 인형. 누군가 차 문을 열고 말했어요. 미안하지만 너는 나와 같이 살 수 없어. 도시로 가서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봐. 고양이를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가렴. 자, 그만 가봐. 아기 고양이는 눈 속에 혼자 서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기 고양이는 길을 떠났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어 그냥 천천히 걸었어요. 발 아래 쌓인 눈은 너무 차가웠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가 들려 아기 고양이는 얼른 뒤로 물러섰어요. 순록 여섯 마리가 끄는 커다란 썰매가 아기 고양이 앞에 사뿐히 내려앉았어요. 아기 고양이는 그렇게 큰 동물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흰 수염을 길게 기르고 붉은 옷을 입은 산타 할아버지가 썰매에서 내렸어요. 산타 할아버지는 웃으면서 순록들에게 물었어요. 왜 그렇게 놀란 거냐? 산타 할아버지가 이리저리 둘러보면서 말했어요. 어디 누가 있는지 한번 볼까? 산타 할아버지는 몸을 굽히고 주위를 살펴보았어요. 주위에 떨고 있는 검은 아기 고양이가
눈에 띄었어요. 이리 오렴, 나랑 같이 가자. 산타 할아버지는 아기 고양이를 썰매에 앉혔어요. 아기 고양이는 따뜻한 자리에 앉아 기분 좋게 가르랑거렸어요. 썰매가 다시 달리기 시작했어요. 산타 할아버지는 어느 곡간 옆에 썰매를 세우고 먼저 순록들의 먹이를 챙겨주었어요. 그런 다음 불룩한 자루를 썰매에서 내려 어깨 위에 걸쳤어요. 산타 할아버지가 아기 고양이에게 말했지요. 너는 여기서 기다리거라. 먼저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준 다음에 너의 새 보금자리를 찾아보자꾸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여기 편히 앉아 기다리고 있으렴. 하지만 호기심이 많은 아기 고양이는 아이들이 보고 싶어 살금살금 산타 할아버지를 따라갔어요. 산타 할아버지는 첫 번째 집으로 들어갔어요. 산타 할아버지가 크리스마스 트리 아래에 선물을 내려놓으려 할 때 시끄러운 소리가 났어요. 집 안까지 따라 들어온 아기 고양이가 쥐를 발견했거든요. 아기 고양이는 쥐를 잡으려다가 그만 촛대를 넘어뜨렸어요. 산타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 물었어요. 너 여기서 뭐 하는 거니? 산타 할아버지가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다행히 집안 사람들은 아무도 잠에서 깨지 않은 것 같았어요. 산타 할아버지가 속삭였어요. 다행히도 운이 좋았어. 산타 할아버지는 선물을 서둘러 내려놓았어요. 어서 가자. 가야 할 때가 많아. 아직도 많은 아이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단다. 너의 새 보금자리는 내일 함께 찾아보자. 아기 고양이는 한 번 더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산타 할아버지가 말한 아이들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다음 집 앞에는 강아지 한 마리가 앉아 있었어요. 강아지는 산타 할아버지를 보자 꼬리를 흔들며 반갑게 인사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요란하게 짖기 시작했어요. 아기 고양이를 보았거든요. 괜찮아, 아무 일도 아니야. 산타 할아버지는 강아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진정시켰어요. 그런 다음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강아지가 계속 노려보았기 때문에 아기 고양이는 산타 할아버지에게 바싹 붙어 다녔어요. 아기 고양이는 산타 할아버지를 따라 이 집 저 집을 돌아다녔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한 명도 보이지 않았지요. 아기 고양이는 점점 배가 고파졌어요. 다음 집에서 커다란 컵에 담긴 우유를 발견했어요. 아기 고양이는 식탁 위로 훌쩍 뛰어 올라가 앞발로 컵을 툭 쳐서 쓰러뜨렸어요. 그리고 쏟아진 우유를 할짝할짝 맛있게 핥아먹었지요.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요. 아기 고양이는 배가 부르자 다시 호기심이 샘솟았어요. 그래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집 안을 둘러보았어요. 아기 고양이는 열린 문 틈으로 방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방은 어두웠어요. 아기 고양이는 살금살금 방으로 들어갔어요. 산타 할아버지가 아기 고양이를 찾았지요. 얘야, 어디에 있니? 산타 할아버지는 아기 고양이를 발견하자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며 말했어요. 이런, 저 녀석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산타 할아버지는 반쯤 열린 문을 조심스럽게 열어보고는 미소를 지었어요. 방 안 침대에 소녀와 아기 고양이가 나란히 누워 자고 있었거든요. 산타 할아버지는 하얀 수염을 쓰다듬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새 보금자리를 찾은 것 같구나. 자, 그럼 메리 크리스마스. 산타 할아버지는 다시 거실로 나왔어요. 그리고 자루를 열어 하얀 털이 달린 예쁜 바구니를 꺼냈어요. 그것을 크리스마스 트리 밑에 놓았지요. 아기 고양이에게 줄 선물이었어요. 산타 할아버지는 바구니 안에 있던 고양이 인형을 집어들었어요. 산타 할아버지는 고양이 인형을 툭툭 치며 말했어요. 이제부터 나랑 같이 가자. 너희의 새 보금자리를 찾아주마. 오늘의 동화 엄지 공주. 아이가 없는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엄지 손가락만한 아이라도 좋으니 아이를 갖게 해주세요. 아주머니는 날마다 기도했어요. 어느 날 천사가 꽃이 하나를 주었어요. 이 꽃씨를 잘 가꾸어 보세요. 아주머니는 꽃씨를 정성껏 가꾸었어요. 드디어 꽃씨에서 예쁜 꽃이 피었어요. 꽃 속에 여자아이가 있네. 여자아이는 엄지손가락만큼 작아서 엄지공주라 불렸지요. 엄지공주는 호두껍질 침대에서 장미꽃잎을 덮고 잠을 잤어요. 어느 날 밤 울퉁불퉁 못생긴 두꺼비가 창문으로 슬쩍 들어왔어요. 참 예쁘네. 우리 아들 섹시 삼아야지. 두꺼비는 몰래 엄지공주를 데려갔어요. 두꺼비는 엄지공주를 연잎 위에 내려놓았어요. 흥, 두꺼비의 섹시가 되긴 싫어. 엄지공주는 엉엉 울었어요. 울지 마세요. 내가 도와줄게요. 가재가 연잎줄기를 똑 끊어주었어요. 연잎을 타고 동동 떠내려가는데 소낙비가 후둑후둑 쏟아졌어요. 풍뎅이 한 마리가 엄지공주를 보았어요. 예쁜 아이네. 집으로 데려가야지. 풍뎅이는 좋아라 하며 엄지공주를 데려갔어요. 이것 봐. 내가 귀여운 아이를 데려왔어. 다른 풍뎅이들은 고개를 살래살래 저었어요. 다리는 두 개고 날개도 없잖아. 우습게 생겼어. 풍뎅이들은 엄지공주를 놓아주었어요. 하얀 눈이 내리는 겨울이 왔어요. 아, 추워. 따뜻한 불이라도 쬐었으면. 숲속에 혼자 남은 엄지공주는 오들오들 떨며 길을 헤매다가 모락모락 연기 나는 집을 발견했어요. 그 집은 들쥐 아주머니의 집이었지요. 아주머니, 너무 춥고 배고파요. 에이구, 가엾어라. 어서 들어오렴. 아주머니는 뜨거운 수프를 끓여주었어요. 우리 집에서 함께 살자. 이웃에 사는 두더지 총각이 놀러왔어요. 정말 예쁜 아가씨군. 엄지공주를 본 두더지 총각은 가슴이 두근두근 거렸어요. 첫눈에 반한 거예요.
도더지 총각은 엄지공주를 집으로 초대했어요. 어머나, 제비가 쓰러져 있네. 제비는 온몸이 꽁꽁 언 채 쌕쌕 겨우 숨을 쉬고 있었지요. 엄지공주는 마른 나뭇잎을 모아 제비에게 덮어주었어요. 제비야, 빨리 나아야지. 따뜻한 남쪽 나라로 가려면 말이야. 엄지공주는 날마다 정성껏 제비를 보살폈어요. 제비는 엄지공주의 보살핌 덕분에 병이 다 나았답니다. 지지배배, 고마워요. 다시 돌아올게요. 제비는 먼 남쪽 나라로 날아갔어요. 아가씨, 내 색시가 되어줘요. 두더지 총각이 꽃다발을 주며 말했어요. 들쥐 아주머니는 기뻐했지요. 하지만 엄지공주는 조금도 기쁘지 않았어요. 들쥐 아주머니는 결혼식 준비에 바빴어요. 하얀 장미꽃잎으로 예쁜 드레스도 만들었지요. 아, 어쩜 좋아. 두더지랑 결혼하긴 정말 싫어. 평생 캄캄한 굴 속에서 어떻게 살아. 엄지공주는 훌쩍훌쩍 울고 있었어요. 그때 제비 한 마리가 날아왔어요. 바로 엄지공주가 치료해 주었던 제비였어요. 엄지공주님, 나와 함께 꽃나라로 가요. 어서 제 등에 올라타세요. 제비는 엄지공주를 등에 태우고 남쪽 나라로 훨훨 날아갔어요. 꽃나라에서는 왕자님이 엄지공주를 반기며 꽃 왕관을 씌워주었어요. 엄지공주님, 나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엄지공주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귀여운 요정들이 소리 모아 외쳤어요. 꽃나라 왕비님, 만세! 오늘의 동화,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옛날에 조셉이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조셉은 바이올린 연주를 좋아했고, 놀기를 좋아했고, 축제를 좋아했어요. 조셉은 크리스마스를 손꼽아 기다렸지요. 그날은 다른 날과 달리 기쁨으로 가득했으니까요. 그러던 조셉은 점점 나이가 들어 이제는 홀로 사는 할아버지가 되었답니다. 가끔씩 조셉은 아직도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에 우울해했어요. 크리스마스 전날 밤이었어요. 조셉은 슬픔에 잠겼어요. 그에게 크리스마스는 이제 다른 날과 다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침대가에는 선물을 받을 양말이 텅 빈 채로 걸려 있었어요. 조셉은 추위를 느꼈어요. 불을 끄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지요. 문득 오래전 일들이 떠올랐어요. 리본이 달린 선물들, 종이로 만든 황금빛 아기 예수, 크리스마스 트리 주위에 울려 퍼지는 노래, 거위 통구이 냄새, 그리고 끝없이 내리는 눈. 조셉은 흰 베개 밑에 소중한 추억들을 묻고 잠이 들었어요. 밤 12시가 되기 조금 전에 조셉은 잠에서 깨어났어요. 누군가가 창문을 똑똑똑 세 번 두드렸거든요. 산타 할아버지가 직접 조셉을 찾아온 거예요. 산타 할아버지는
조셉의 이름을 부르며 얼른 썰매에 올라타라고 말했어요. 빨리 옷을 입고 양말을 신으세요. 놀라운 일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내 잠잠해졌어요. 고요한 침묵만이 감돌았지요. 조셉은 당황했지만 곧 가장 멋진 옷을 꺼내서 조용히 차려입었어요. 바깥 세상은 눈으로 하얗게 변해 있었어요. 마치 깃털 이불을 덮은 것처럼 너무나도 부드러웠지요. 꼬마 전구들과 별들이 서로 잘 어우러졌답니다. 행복한 조셉을 태운 썰매는 눈 덮인 거리를 미끄러져 갔어요. 큰 광장에 다다르자 썰매가 갑자기 멈추어 섰어요. 도착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이군요. 산타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조셉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선물을 빼앗긴 아이처럼 가슴을 애는 듯한 아픔을 느꼈지요. 실망한 조셉은 밤길을 달려온 썰매에서 할 수 없이 내렸어요. 조셉은 비틀거리며 거리에서 있었답니다. 산타 할아버지도 이상한 선물도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아무런 설명도 없이 갑자기 산책을 멈추다니. 조셉은 집에서 너무 멀리 와버렸고 파티복을 입은 사람들 사이에 홀로 남았어요. 사람들은 눈 위에 뽀드득 뽀드득 발자국을 남기며 그를 스쳐 지나갔지요. 조셉은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곰곰이 생각했어요. 발자국들을 보며 조셉은 문득 끝없는 악보의 음표가 떠올랐어요. 발자국들은 조셉을 기쁘게 했고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답니다. 조셉은 고개를 숙여 발자국들을 바라보았고 발자국의 소리를 듣기도 했어요. 바로 그때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발자국 음표들이 조셉에게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음표들은 그를 안내하며 길을 알려주었어요. 그제야 조셉은 안심할 수 있었답니다. 이제 곧 따뜻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혼자인데다 나이가 들었지만 조셉은 자신 있게 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발로 즐겁게 박자를 맞추며 씩씩하게 걸어갔지요. 하지만 조셉은 오래 걸을 수가 없었어요. 큰 광장에는 사람들이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고 그들이 길을 지워버렸기 때문이에요. 조셉은 사람들을 해치고 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조셉은 마치 마법에 걸린 듯이 땅 위로 솟구쳐 올랐어요. 조셉은 웅장한 계단 위로 날아올랐어요. 기뻐서 견딜 수가 없었답니다. 조셉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고 찬란하게 빛나는 극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무대 위에는 벌써 몇몇 연주자들이 악기의 음을 맞추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조셉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조셉에게 바이올린과 활을 주었어요. 악기를 받아든 조셉은 손과 다리 그리고 온몸이 감동으로 떨리고 있었어요.
조셉은 떨리는 목소리로 감사 인사를 했지요. 그 다음에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답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러웠지요. 조셉은 예전처럼 훌륭하게 바이올린을 연주했어요. 그의 연주는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이끌었고 조화를 이루었어요. 사람들은 조셉에게 박수갈채를 보냈답니다. 그리고 세 번씩이나 환호했어요. 세 번째 환호성에 조셉은 그만 잠에서 깨어났어요. 침대에 걸어둔 양말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지요. 햇빛이 방을 환하게 비추었어요. 밖에는 종소리가 평화롭게 울리고 있었지요. 이상하게도 조셉은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그는 후다닥 일어나 장롱 맨 위에 넣어두었던 바이올린에 손을 뻗었어요. 바이올린은 검은색 낡은 상자 안에 들어있었지요. 조셉은 오랫동안 바이올린에 손도 대지 않았어요. 귀도 잘 들리지 않고 손도 굳어버려서 용기를 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날 아침은 여느 때와 달랐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만 같았지요. 조셉은 창문을 활짝 열고 높은 음에서 낮은 음으로, 낮은 음에서 높은 음으로 크리스마스 캐럴을 연주했답니다. 광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조셉과 함께 어떤 사람은 플루트를, 어떤 사람은 아코디언을, 또 다른 사람은 색소폰과 오보에를 연주했어요. 따사로운 겨울 햇살 아래 아이와 어른들이 모두 모여 오랫동안 연주를 하며 함께 노래했답니다. 조셉은 이제 더는 옛날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조셉은 다른 사람들이 그와 바이올린 그리고 그의 음악을 별이 빛나는 아름다운 밤보다 더 필요로 한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동화 사랑은 무엇일까? 옛날에 뭐든지 물어보길 좋아하는 꼬마 생쥐가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몰라요. 꼬마 생쥐의 할머니는 그 많고 많은 물음에도 꼬박꼬박 잘도 대답해 주셨으니까요. 꼬마 생쥐와 할머니는 정말 멋진 한 쌍이었지요. 어느 날 꼬마 생쥐가 할머니 사랑이 뭐예요? 라고 물었어요. 사랑이라 할머니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피어올랐어요. 아가야 사랑이란 말이다. 아주 여러 가지 모습이란다. 할머니하고 잠시 걷지 않으련? 그러면 알 수 있을 거야. 할머니와 꼬마 생쥐는 할아버지가 채소밭을 가꾸고 있는 정원으로 나갔어요. 쉿! 할아버지가 눈을 찡긋하며 속삭였어요. 나무 위에서 어미 굴뚝새가 새끼들에게 나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었지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제게 어른이 되는 법을 가르쳐주시는 것과 똑같네요. 꼬마 생쥐가 나지막히 말했어요. 대문을 나서면 바로 숲이 있었어요. 숲에 들어서자마자 꼬마 생쥐는 다람쥐 가족을 보았어요. 어미 다람쥐가 땅 속에 묻어두었던 도토리를 파내어 새끼들에게 나누어주고 있었지요.
할머니가 절 위에 요리를 해주시는 것과 똑같아요. 꼬마 생쥐가 코를 벌름거리며 말했어요. 숲을 지나 넓은 풀밭을 걸어갔어요. 꼬마 생쥐는 토끼들이 굴 밖으로 나와 깡충깡충 뛰어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이 풀밭을 참 좋아했어요. 하지만 오늘은 앞발에 상처를 입은 새끼 토끼 한 마리가 어미 토끼 곁에 누워 있었어요. 어미 토끼가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었지요. 제가 아플 때 할머니가 제 침대 곁에 있어주시는 것과 똑같아요. 꼬마 생쥐가 조심스레 말했어요. 풀밭 근처에는 목장이 있었어요. 꼬마 생쥐는 새끼 양이 양치기 개를 보고 놀라서 이리저리 폴짝폴짝 뛰는 모습을 보았어요. 어느새 어미 양이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새끼 양을 따뜻이 감싸주었어요. 새끼 양은 어미 양에게 코를 비비며 금세 편안한 얼굴이 되었지요. 저것 봐라. 할머니가 빙긋 웃으며 말했어요. 양치기 개를 무서워하지 말라고 어미 양이 새끼 양에게 말해주는 것 같지 않니? 양치기 개는 양들을 지켜주니까 말이야. 제가 놀랐을 때 할머니가 절 안심시켜 주시는 것과 똑같아요. 꼬마 생쥐는 할머니 곁에 바싹 다가섰어요. 할머니와 꼬마 생쥐는 목장을 지나 오리들이 놀고 있는 연못까지 왔어요. 새끼 오리들이 꽥꽥거리며 어미 오리 뒤를 따라 헤엄치고 있었지요. 저 새끼 오리들도 언젠가는 자라겠지요, 할머니? 꼬마 생쥐가 물었어요. 어미 오리가 다시 새끼를 낳으면 저 새끼 오리들을 잊어버릴까요? 아니, 절대 그렇지 않단다. 어미 오리는 새끼 한 마리 한 마리를 결코 잊지 않을 거야. 할머니가 꼬마 생쥐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할머니가 절 잊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꼬마 생쥐가 할머니를 말끄러미 올려다 보았어요. 이제 날이 조금씩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할머니와 꼬마 생쥐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창고 앞을 지나갔어요. 창고 안에서 올빼미의 울음소리가 들렸지요. 꼬마 생쥐는 조심스럽게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어미 올빼미가 밤길을 나서기 전에 새끼들을 돌봐주고 있었어요. 잠들기 전에 할머니가 제게 뽀뽀해 주시는 것과 똑같아요. 꼬마 생쥐가 말했어요. 하지만 올빼미들은 밤 인사를 아침에 하겠지. 할머니의 말에 둘 다 환하게 웃었어요. 깜깜한 밤이 되자 할머니와 꼬마 생쥐는 서둘러 집으로 향했어요. 저 멀리 할아버지가 대문 앞에서 손을 흔들고 계셨어요. 할머니, 오늘 제가 본 것들이 모두 사랑인가요? 꼬마 생쥐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그럼 아가야, 그게 다 사랑이란다. 할머니가 꼬마 생쥐의 등을 토닥였어요. 그날 밤 꼬마 생쥐는 할머니와 함께 창가에 섰어요. 할머니, 오늘 참 멋진 하루였어요. 문득 꼬마 생쥐가 할머니에게 속삭였어요. 저도 사랑해요. 할머니랑
할아버지를요. 아가야, 사랑해. 할머니도 꼬마 생쥐의 귓가에 소곤거렸어요. 꼬마 생쥐는 할머니의 볼에 입을 맞추고는 잠자리로 돌아갔답니다. 오늘의 동화 산타클로스의 편지. 에밀리는 크리스마스를 아주 좋아하는 작은 여자아이예요. 에밀리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는 것과 아빠가 들려주는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특히 좋아했지요. 에밀리는 크리스마스 때 받을 선물들 생각에 벌써부터 눈을 반짝이며 깡충깡충 뛰어다녔어요. 하지만 단 한 가지 에밀리를 속상하게 하는 아주아주 큰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산타클로스였지요. 할머니는 에밀리를 산타 장식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갔어요. 하지만 에밀리는 산타 장식에 가까이 가지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전날 밤이 되었어요. 에밀리는 목욕을 하고 잠옷을 입고는 굴뚝을 막기 시작했지요. 에밀리, 산타클로스는 친절하고 좋은 할아버지야. 엄마가 말했어요. 그래도 우리 집 굴뚝으로는 절대 못 내려와요. 에밀리가 고집을 부리며 말했지요. 에밀리, 세상의 모든 아이들은 산타클로스를 사랑한단다. 루돌프 사슴도 하늘을 나는 썰매도. 오호 하는 산타클로스의 웃음소리까지 말이야. 엄마는 에밀리를 달래보았어요. 그래도 우리 집 굴뚝으로는 절대 못 내려와요. 그래 알았어. 에밀리가 계속 고집을 부리자 엄마는 갑자기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산타클로스 댁이죠? 산타클로스 계신가요? 어머, 벌써 떠나셨다고요? 한참 전에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자, 들었지? 엄마가 에밀리에게 눈사람 과자를 주면서 말했어요. 산타클로스는 벌써 떠나셨단다. 에밀리, 그럼 엄마 말대로 한번 해보는 건 어떠니? 자, 여기 앉아서 내가 산타클로스라고 생각해보는 거야. 네가 밤새도록 여기저기 온 세상을 다니면서 슬픈 아이들, 외로운 아이들, 또 장난감이 하나도 없는 아이들에게 선물을 준다고 상상해보렴. 그러다가 드디어 우리 집 지붕 위에 도착하는 거야. 넌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르겠지? 루돌포 사슴들도 지쳐있고 선물이 가득 든 자루는 여전히 무겁고 이렇게 힘든데 우리 집 굴뚝은 어떻게 되어 있지? 꽉 막혀 있어요. 에밀리가 말했어요. 내가 산타클로스가 내려오지 못하도록 굴뚝을 막아놔서 그래요. 그래 맞아. 엄마는 계속 말했어요. 너는 꽉 막힌 굴뚝에서 힘들게 나와야겠지. 그러고는 우리 집에 줄 선물을 다시 자루에 담아야 할 거야. 그 선물을 받을 다른 아이들을 찾아야 하니까. 알았어요. 에밀리는 눈을 크게 뜨며 재빨리 대답했어요. 산타클로스가 우리 집에 와도 좋아요. 하지만 굴뚝 말고 여기 이 문으로 들어와야 해요. 그것도 여기 식탁 가장자리까지예요. 절대 한 걸음도 더 들어오면 안 돼요. 그러면 되겠구나. 엄마는 에밀리와 함께 산타클로스에게 줄 편지를 썼어요. 편지는 빗자루 손잡이에 단 긴 철사줄에 매달아 굴뚝에 넣어놓았답니다. 산타클로스가 꼭 볼 수 있도록 말이에요. 굴뚝으로는 절대 들어오지 마세요. 대신 부엌문으로 들어오세요. 하지만 식탁 가장자리까지만 들어오셔야 해요. 더는 안 돼요. 그럼 메리 크리스마스.
이게 그 편지예요. 한참이 지나서야 에밀리는 산타클로스가 편지를 읽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오호호호. 에밀리는 산타클로스의 웃음소리를 들었어요. 이 편지는 산타클로스를 믿지 않거나 산타클로스를 무서워하는 아이가 보낸 거로군. 그리 놀랄 일은 아니지. 나도 중치나 막힌 굴뚝을 무서워하니까. 더구나 이렇게 편지까지 쓴 걸 보니 이 아이의 말을 꼭 들어줘야겠는걸. 곧이어 에밀리는 산타클로스가 지붕을 미끄럼틀처럼 타고 내려와 눈길을 저벅저벅 걸어와서는 부엌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어요. 산타클로스는 선물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 고양이를 쓰다듬어 주고 고기 파이를 먹었어요. 그러고 나서 에밀리와 에밀리의 동생 케이티에게 고맙다는 쪽지를 남겼지요. 그러고는 즐거운 마음으로 에밀리의 집을 떠났답니다. 크리스마스 아침이 되었어요. 에밀리가 아래층으로 내려와 보니 식탁 위에 선물들이 놓여 있었지요. 정말로 산타클로스가 식탁에서 한 걸음도 더 움직이지 않고 갔네. 에밀리는 너무 기뻐서 선물도 풀어보고 크리스마스 트리에 장식해 놓은 초콜릿 천사도 먹었답니다. 에밀리는 방구석에서 새로 받은 장난감 전화기로 산타클로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산타클로스, 내년에는 우리 집에 올 때 힘들면 우리 집 소파에서 자고 가도 좋아요. 그날 이후로 에밀리는 자기가 무서워하는 걸 두려움 없이 말했어요. 왜냐하면 말이야, 에밀리가 동생한테 설명해 주었어요. 누구나 무서워하는 게 있기 마련이거든, 산타클로스도 말이야. 에밀리는 너무 많이 읽어서 외워버린 산타클로스의 편지를 읽기 시작했답니다. 에밀리와 케이티에게 고기파위와 맛있는 주스 잘 먹었단다. 그리고 무엇보다 비좁은 굴뚝으로 내려오지 않게 해주어서 참 고마웠단다. 내년까지 건강하게 잘 있으렴. 산타클로스로부터. 오늘의 동화 주먹이 이야기. 옛날에 어떤 부부가 늙도록 아이가 없었어요. 부부는 부처님 앞에 가서 주먹만한 아이라도 좋으니 아이 하나 갖게 해달라고 밤낮으로 빌었어요. 그러자 얼마 뒤에 할머니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어요. 부부는 뛸듯이 기뻤지요. 열 달이 꽉 차서 할머니는 작고 귀여운 산의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이 아이 얼마나 작은지 거짓말 조금도 안 보태서 할아버지 주먹만 했대요. 부부는 작은 게 무슨 흉인가 싶어 아이의 이름도 주먹이라고 지어주었지요. 주먹이는 먹어도 먹어도 자라지를 않았어요. 세 살이 되어도 주먹만, 다섯 살이 되어도 주먹만, 일곱 살이 되어도 여전히 주먹만 했어요. 비록 작지만 주먹이는 단단하고 영리했어요. 부부의 귀여움을 독차지했지요. 주먹이가 잠시라도 눈앞에서 사라지면 두리번 두리번 주먹아, 주먹아, 어디 있니? 여기요. 개꼬리에 빗자루를 묶어서 마당을 쓸고 있어요. 또 눈앞에서 사라지면 두리번 두리번 주먹아, 주먹아, 뭐하니? 여기요. 새들을 불러다 썩은 콩을 골라내고 있어요.
부부는 영리한 주먹이가 얼마나 기특했겠어요. 동네방네 자랑을 하고 다녔지요. 우리 애가 주먹만 해도 똑똑하기가 이를 데 없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작은 고추가 더 맵다더니만. 동네에서도 아는 사람은 다 알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할아버지는 강으로 낚시하러 가고 할머니는 옥수수밭에 풀 뽑으러 가고 주먹이 혼자 마루에서 놀고 있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세찬 바람이 불어와 주먹이를 날려버렸어요. 팽글팽글 바람에 날아가던 주먹이는 털썩 풀숲에 떨어지고 말았지요. 그런데 풀을 뜯던 황소가 쏙 삼켜버렸지 뭐예요. 와! 주먹이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황소 뱃속이었어요. 누구 없어요? 살려주세요! 주먹이는 황소배를 발로 차고 또 차댔어요. 영문도 모르는 황소는 배가 아파 음매 울다가 꾸지직 그만 똥을 싸버린 거예요. 다행히 주먹이도 소똥에 섞여 밖으로 나왔지요. 하필이면 이때 농부가 삽으로 쇠똥을 벗어 철퍼덕 술에 던져버렸어요. 주먹이도 쇠똥과 함께 철퍼덕. 쇠똥 더미를 싣고 가던 수레가 덜컹덜컹 다리를 지날 때였어요. 똥 한 덩어리가 냇물에 퐁당 빠져버렸지요. 주먹이도 똥 덩어리에 섞여 퐁당. 헤엄은커녕 물가에도 가본 적이 없는 주먹이는 뽀글뽀글 물속으로 가라앉았어요. 마침 지나가던 물고기가 웬 떡인가 싶어 주먹이를 꿀꺽 삼켜버렸어요. 이런 또 뱃속이네. 처음도 아닌데. 겁먹지 말자. 이번에는 어떻게 빠져나갈까? 주먹이가 이 생각 저 생각 골똘해하는 사이에 물고기는 냇물을 따라 강으로 헤엄쳐 갔어요. 그러다가 할아버지의 낚시에 딱 걸렸지요. 허허, 모처럼 큰 놈이 걸려들었네. 할아버지가 기분 좋게 물고기를 낚싯바늘에서 빼내는데 사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 좀 살려주세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있어요. 놀란 할아버지는 조심조심 물고기 배를 갈랐어요. 그러자 주먹이가 톡 튀어나오지 뭐예요. 아니 주먹아,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주먹이는 가쁜 숨을 고르고는 할아버지에게 모두 말씀드렸어요. 바람에 날려 황소 뱃속에 들어갔다가 뿌지직 쇠똥에 섞여 나온 거며 술에 실려가다가 냇물에 퐁당 빠지고 그래서 물고기에게 꿀꺽 먹혔다가 이렇게 할아버지를 만나게 되었다고 말이에요. 세상에, 우리 주먹이가 큰일 날 뻔했구나. 할아버지는 쥐면 꺼질까 불면 날아갈까 주먹이를 호주머니에 소중히 넣고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오늘의 동화 행복한 크리스마스. 언젠가 한 아이가 다른 나라에서 왔어요. 그 아이는 자기가 살던 나라에서 우리하고는 다른 축제를 즐겼답니다. 이 아이는 크리스마스를 알지 못했어요.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아이는 이 말을
어디에서든 들을 수 있었어요. 길은 반짝반짝 빛나는 꽃들로 장식되어 있었어요. 거리에는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노래를 부르고 있었고요. 크리스마스 빵과 크리스마스 음식이 나오기도 했어요. 크리스마스 카드, 크리스마스 양초, 크리스마스 선물, 크리스마스 꽃. 지붕 아래에서도 별이 반짝반짝 빛났어요. 쇼핑센터 입구에는 팔려고 내놓은 크리스마스 트리가 수백 그루나 있었지요. 가게 유리 너머에는 물건들로 가득했어요. 사람들은 저런 것이 다 필요할까? 아이는 궁금했어요. 가장 색다른 것은 공중에 떠 있는 장식품이었어요. 놀란 아이들이 무엇인가를 들으려는 듯한 표정으로 공중에 매달려 있었지요. 아이 이름은 아이샤였어요. 곱슬머리에 피부가 까맸지요. 한 번은 이웃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저 까만 소녀는 누구야? 어디에 살아? 어디에서 왔어? 아이샤는 지금도 전쟁이 벌어지는 곳에서 왔어요.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배고픔에 시달렸지요. 아이샤는 피난민이었어요. 12월의 첫째 날, 선생님의 탁자 위에 양초 4개와 금색 도토리로 장식한 꽃다발이 놓여 있었어요. 우와, 대림절 기념 꽃다발이다. 아이들이 소리쳤어요. 대림절? 아이샤는 이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이것도 크리스마스와 관련이 있을 거라고만 생각했지요. 선생님이 첫 번째 양초를 밝히자 아이샤는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크리스마스 그게 뭐예요? 아이들은 모두 큰 소리로 웃어댔어요. 크리스마스가 뭐냐고? 선생님은 약간 당황하여 되물었어요. 아이들은 다 같이 소리쳤어요. 크리스마스에는 멋지게 집을 꾸며, 크리스마스에는 창문에 별을 그려, 엄마는 과자를 굽고 받고 싶은 선물을 하나하나 종이에 적어, 크리스마스에는 산타 할아버지가 오시고 우리는 바다에 가고 새 자전거를 받고 귀여운 인형을 받아. 크리스마스에는 특별 용돈을 받을 수도 있고 할아버지가 우리를 보러 오셔. 손으로 직접 선물을 만들고 아빠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멋지게 꾸며. 아이들은 크리스마스에 하는 일들을 점점 더 많이 생각해냈어요. 하지만 여전히 아이샤는 크리스마스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지 못했어요. 선생님이 말했어요. 아주 오래된 이야기를 해줄게. 그 이야기가 바로 크리스마스란다. 예수님 탄생 이야기가 크리스마스 이야기야. 마리아와 요셉이 하룻밤을 지낼 곳을 찾아다니던 이야기. 그들을 쫓아버린 지주와 천사를 찾고 있던 양치기 이야기. 아이샤처럼 피부가 검은 멜키오르를 포함해서 세 명의 동방박사를 베들레헴으로 인도한 별 이야기란다. 아이샤는 귀 기울여 들었어요. 선생님이 말했어요. 만일 우리가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연극으로 한다면 멜키오르 역할을 누가 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겠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한 남자 아이가 아이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잠시 후 아이샤가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 크리스마스가 무엇인지 알겠어요. 크리스마스에는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는 행복이에요.
오늘의 동화 순록 이야기. 라스는 북극에 사는 꼬마 북극곰이에요. 눈과 얼음을 친구 삼아 지내지요. 라스가 사는 곳은 거의 1년 내내 얼음이 덮여 있는 하얀 나라랍니다. 겨우 몇 달 찾아오는 여름에만 땅이 녹지요. 파릇파릇한 풀과 식물이 자라면 저 멀리 남쪽 나라에서 철새들이 날아온답니다. 어느 날 아침 라스는 물 위에 얼음이 얇게 얼어있는 것을 보았어요. 여름이 지나갔다는 신호지요. 철새들은 늘 그랬던 것처럼 곧 다시 떠날 준비를 할 거예요. 새 울음소리가 들려서 하늘을 올려다보니 커다란 기러기 떼가 벌써 따뜻한 남쪽 나라로 떠나고 있었어요. 라스는 발 아래에서 땅이 움직이는 것을 느꼈어요. 라스는 순록도 옮겨가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얼른 높은 바위 위로 올라가 보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어마어마한 순록대가 마치 강물이 흐르듯 라스의 곁을 지나 달려가고 있었어요. 순록대 뒤로는 커다란 눈보라가 쫓아오고 있었어요. 굵은 눈발이 라스 주위로 흩날렸지요. 라스는 재빨리 바위 아래로 몸을 숨겨 눈보라를 피했어요. 눈은 몇 시간 동안 계속 내렸어요. 눈보라가 그치자 땅은 눈으로 뒤덮여 꽁꽁 얼었어요. 라스는 첫눈을 좋아해요.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흰눈 위에 발자국을 남겼지요. 그런데 라스 앞에서 뭔가가 움직였어요. 웬 동물 한 마리가 눈 속에서 쑥 나왔지요. 라스가 놀라서 아! 소리쳤어요. 그 동물도 놀라서 아! 소리쳤지요. 너 아기 순록이구나. 라스가 다정하게 말을 걸었어요. 내 이름은 라스야. 북극곰이란다. 내 이름은 뭐니? 왜 눈 속에 혼자 있는 거야? 내 이름은 올리버야. 아기 순록이 더듬거리며 말했어요. 눈보라 속에서 엄마를 잃어버렸어. 지금쯤 엄마가 나를 찾고 계실 거야. 하지만 만날 수 없겠지? 다시는 엄마를 못 볼 거야. 아기 순록은 흐느끼며 말했어요. 걱정 마, 올리버. 라스가 위로했어요. 내 엄마는 틀림없이 다른 순록들과 함께 너를 기다리고 계실 거야. 내가 함께 가줄게. 엄마를 찾아보자. 순록대가 지나간 방향만 가르쳐줘. 저기 남쪽이야. 올리버가 말했어요. 한참을 가다가 라스가 걱정스러운 듯이 물었어요. 그런데 너는 남쪽을 어떻게 알아냈니? 나도 몰라. 그냥 저절로 알았어. 올리버가 대답했어요. 한참을 가다가 강에 다다랐어요. 헤엄쳐서 이 강을 건너야 해. 라스가 설명해 주었어요. 난 수영 못해. 올리버는 강물을 보며 무서워 벌벌 떨었어요. 이리 와, 올리버. 수영은 정말 쉽단다. 라스가 먼저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빨리 따라와. 정말 쉬워. 너도 할 수 있어. 라스 말이 맞았어요. 올리버는 라스보다도 더 빨리 헤엄을 쳤어요. 라스는 안심이 되어 웃었어요. 어느새 어두워졌어요. 올리버는 걱정스럽다는 듯이 꽁꽁 얼어있는 황야를 둘러보았어요.
우리 엄마가 어둠 속에 숨어서 사냥하는 늑대들을 조심해야 한다고 늘 가르쳐 주셨거든. 내가 곁에 있으니까 괜찮아. 늑대는 북극곰을 무서워하거든. 라스가 자신 있게 말했어요. 밤이 되자 멀리에서 쿵쿵 하고 무겁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어요. 마침내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눈동자들이 보였어요. 무서워하지 마, 올리버. 라스가 더듬거리며 말했어요. 겁내지 말아라, 악어들아. 몸집이 큰 동물이 입을 열었어요. 가까이 다가온 것은 오토라는 이름을 가진 커다란 사양소였답니다. 이리 온 우리 사이에 끼어서 잠을 자려무나. 그것 봐, 나하고 함께 있으면 괜찮다고 했잖아. 안심이 된 라스가 속삭였어요. 하지만 올리버는 이미 깊이 잠들어 버렸어요. 다음 날 사양소 오토와 오토의 친구들이 라스와 올리버의 여행길을 함께 하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아마 순록대가 멀리 가지는 못했을 거야. 어제 지나가는 것을 봤거든. 오토가 말했어요. 라스는 다리가 짧아서 깊은 눈 위를 빨리 달리기가 힘들었어요. 빨리 따라오렴, 아기고마. 오토가 웃으며 말했어요. 내 등에 올라타. 순록대를 놓치면 큰일이잖니. 얼마 가지 않아서 순록대가 막 지나간 듯한 발자국들이 보였어요. 올리버가 그 뒤를 쫓아갔어요. 엄마, 저예요. 금방 갈 테니까 기다리세요. 올리버는 기뻐서 소리쳤어요. 이윽고 거대한 순록대를 만났어요. 올리버의 엄마가 달려와서 반갑게 맞아주었지요. 아이고, 올리버, 이제야 찾았구나. 엄마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데. 올리버의 엄마는 라스와 사양소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한 뒤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앞으로 못 나가고 있어요. 왜 그런지 좀 알아봐 주세요. 네? 라스와 사양소들은 순록대를 헤치고 맨 앞으로 나가보았어요. 나무 울타리와 철조망이 끝없이 언 땅을 가로막고 펼쳐져 있었어요. 울타리 너머에는 커다란 파이프가 쭉 놓여 있었지요. 라스는 울타리 너머에 있는 거위에게 물어보았어요. 거위야, 안녕? 이 울타리를 넘어갈 수 있는 문이 있니? 아니, 울타리만 끝없이 계속돼. 파이프가 연결되지 않은 곳에는 다른 파이프들이 어마어마하게 높이 쌓여 있어. 라스는 열심히 들었지요. 좋아, 파이프가 쌓여 있는 곳으로 가보자. 라스가 파이프 쌓인 곳을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그때 좋은 생각이 문득 떠올랐어요. 올리버, 순록대를 이리로 데리고 와. 라스는 울타리를 넘어가서 뭔가를 찾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굵은 전선을 가지고 돌아왔지요. 오토는 라스가 무얼 생각하고 있는지 금방 알아차렸어요. 그거 참 좋은 생각인걸. 오토가 칭찬해 주었어요. 라스가 전선으로 가장 아랫부분에 놓여있는 파이프 주위를 둘러쌌어요. 다른 한쪽 끝은 사양소들의 어깨에 메었지요. 사양소들이 줄을 끌어당기기 시작했어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요. 라스가 응원을 했어요. 영차, 영차, 더 잡아당겨요. 천천히 한 발자국씩 사양소들이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어요.
쌓여있던 파이프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제일 아래에 있던 파이프가 빠지자 커다란 소리와 함께 파이프 더미가 무너졌어요. 파이프는 아래로 구르면서 울타리를 무너뜨렸지요. 파이프, 철조망, 나무 울타리 등이 땅 위로 흩어졌어요. 전진! 순록대 남쪽으로 전진! 라스가 소리쳤어요. 순록대는 안심하고 앞으로 나아갔어요. 정말 근사한 생각이었어. 오토가 말했어요. 올리버와 엄마는 다시 한번 라스와 사양소들에게 고맙다고 인사했어요. 라스와 올리버는 조금 슬퍼졌지요. 내년 여름에 다시 만나자. 라스가 말했어요. 그래, 꼭 만나자. 올리버도 아쉬워하며 말했어요. 라스는 순록대가 멀어지는 것을 한참 바라보았어요. 강 너머 숲속으로 들어가는 순록대를 바라보는 라스의 마음은 자랑스러움과 기쁨으로 가득했지요. 하지만 벌써부터 올리버가 보고 싶어졌어요. 라스는 사양소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늘 위로 한 무리의 기러기 떼가 남쪽으로 날아가는 것이 보였어요. 내 친구 올리버에게 안부 전해줘. 그리고 오토의 안부도. 라스는 웃으면서 소리쳤답니다. 오늘의 동화 꼬마 눈사람. 마을 뒷산에서 아이들이 눈사람을 만들고 있어요. 아이들은 대굴대굴 눈덩이를 굴려 눈사람의 몸통과 머리를 만들었어요. 까만 석탄 조각으로는 눈사람의 입과 눈을 만들었지요. 거의 다 됐어. 여자아이가 소리쳤어요. 이제 코만 만들면 돼. 아, 물론 모자도 씌워야지. 그때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얘들아, 와서 좀 도와주렴. 아이들은 이내 집으로 달려가 버렸어요. 공터에는 꼬마 눈사람만 덩그러니 남았어요. 꼬마 눈사람은 외롭고 심심했어요. 곰곰이 생각해봐도 혼자서는 할 일이 없었지요. 멀리서 교회 종소리가 들려왔어요. 서서히 해가 저물고 점점 추워졌어요. 꼬마 눈사람은 슬픈 표정으로 마을을 내려다봤어요. 고양이 한 마리가 눈밭으로 새금새금 걸어왔어요. 꼬마 눈사람은 기뻐서 소리를 질렀어요. 안녕, 만나서 정말 반가워. 하지만 고양이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얼굴이 왜 그렇게 이상해? 코와 모자는 어디로 간 거야? 꼬마 눈사람이 대답했어요. 아이들이 만들다 말아서 그래. 하지만 아이들은 곧 돌아올 거야. 홍당무와 냄비를 들고 오겠지? 네가 잘못 생각하고 있어. 고양이가 말했어요. 아이들은 돌아오지 않을 거야. 오늘은 크리스마스니까. 고양이는 깔깔깔 웃으면서 어디론가 가버렸어요. 꼬마 눈사람은 고개를 갸우뚱거렸어요. 얼마 후 강아지 한 마리가 눈길을 터벅터벅 걸어왔어요. 꼬마 눈사람이 강아지에게 말을 걸었어요. 나는 아직 완전한 눈사람은 아니야. 그래도 나랑 놀아주지 않을래?
그러자 강아지가 대답했어요. 지금은 안 돼. 크리스마스니까 빨리 집에 가서 큼직한 뼈다귀를 먹을 거야. 크리스마스는 1년 중 가장 멋진 날이야. 꼬마 눈사람은 하얀 눈밭에 다시 홀로 남겨졌어요. 하늘 높은 곳에서 까마귀가 깍깍 울어댔지요. 멀리서 토끼가 기다란 앞니에 홍당무를 물고 깡충깡충 뛰어왔어요. 꼬마 눈사람을 본 토끼는 너무 놀라 홍당무를 떨어뜨렸어요. 눈사람이 뭐 이러니? 코가 없잖아? 나도 알아. 꼬마 눈사람이 풀죽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토끼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어요. 그런 모습은 곤란해. 내가 홍당무를 선물로 줄게. 오늘은 크리스마스니까. 토끼가 꼬마 눈사람의 얼굴에 홍당무 코를 만들어 주었어요. 꼬마 눈사람은 토끼에게 크리스마스가 무엇인지 묻고 싶었어요. 하지만 토끼는 이미 멀리 가버리고 없었지요. 꼬마 눈사람은 코를 힐끗거리며 아주 흐뭇해했어요. 그때 어디론가 급히 달려가는 다람쥐를 보고 꼬마 눈사람이 소리쳤어요. 잠깐만 다람쥐야, 오늘이 크리스마스지? 다람쥐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응, 맞아. 꼬마 눈사람이 다시 물었어요.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뭐 하는 날이야? 날 따라와봐. 내가 보여줄게. 다람쥐가 꼬마 눈사람의 어깨 위로 올라가며 말했어요. 둘은 눈밭을 가로질러 언덕 위로 올라갔어요. 별들이 보이지? 다람쥐가 속삭이면서 하늘을 가리켰어요. 크리스마스 밤에는 그 어느 때보다 별들이 밝게 빛난단다. 와, 정말 아름다워. 꼬마 눈사람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별빛이 찬란한 밤하늘은 보고 또 봐도 질리지 않았지요. 그때 다람쥐가 킥킥 웃으며 소리쳤어요. 발밑을 조심해. 꼬마 눈사람은 언덕 아래로 미끄러졌어요. 눈 위에서 미끄럼을 타는 건 정말 재미있었어요. 꼬마 눈사람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울타리가 나타났어요. 꼬마 눈사람은 가까스로 멈춰섰어요. 하마터면 이마에 혹이 날 뻔했지요. 저쪽이야! 다람쥐가 소리쳤어요. 집 주변에는 눈이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꼬마 눈사람은 느릿느릿 걸어 집으로 다가갔어요. 창문으로 밝은 불빛이 새어 나왔고 안에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보였어요. 트리는 별과 양초 그리고 색색의 공으로 장식되어 있었어요. 꼬마 눈사람을 만든 아이들도 보였지요. 아이들은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우리는 이제 뭐하고 놀까? 꼬마 눈사람이 흥분된 목소리로 묻자 다람쥐가 말했어요. 나는 숨겨놓은 도토리를 먹으러 갈 거야. 다람쥐는 후다닥 전나무로 올라가 버렸어요. 다람쥐야 기다려. 나 혼자 뭐 하라고. 꼬마 눈사람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다람쥐는 이미 사라진 뒤였지요. 꼬마 눈사람은 추워서 몸을 웅크렸어요.
그때 맑은 종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어요. 잠시 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쏟아져 나왔지요. 교회에서 나온 아이들이 눈사람을 보고는 신이 나서 달려왔어요. 너무 추워 보여. 여자아이는 자신의 목도리를 풀어 꼬마 눈사람에게 감아주었어요. 그러고는 인사를 한 뒤 달려갔지요. 즐거운 크리스마스야. 이번에는 남자아이가 다가와서 털모자를 벗어 꼬마 눈사람에게 씌워주었지요. 남자아이의 형은 얼른 집으로 달려가 꼬마 눈사람의 팔에 끼워줄 빗자루를 가져왔어요. 할머니 한 분은 전나무 가지를 꼬마 눈사람에게 꽂아주었어요. 알록달록한 방울과 반짝이는 별로 장식된 가지였지요. 꼬마 눈사람아, 즐거운 크리스마스야. 사람들이 지나가며 인사했어요. 꼬마 눈사람은 가만히 서 있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눈송이 하나가 눈사람의 홍당무 코에 살포시 내려앉았어요. 꼬마 눈사람은 앞으로 한 발 내디뎠다 다시 한 발 물러났어요. 또 한 발 내디뎠다 다시 뒤로 물러났지요. 그러더니 갑자기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꼬마 눈사람은 빙글빙글 돌면서 깔깔깔 웃었어요. 눈사람이라서 너무 행복했답니다. 꼬마 눈사람이 춤을 추자 고양이가 살금살금 다가왔어요. 고양이는 야옹야옹하며 꼬마 눈사람의 춤을 구경했어요. 강아지도 곁에 앉아 꼬리를 흔들었지요. 토끼도 울타리를 따라 깡충깡충 달려왔어요. 어느새 다른 동물 친구들도 많이 모였어요. 예쁜 박새들이 꼬마 눈사람의 코와 모자에 앉았어요. 생쥐 두 마리는 눈사람을 껴안았지요. 까마귀도 놀러왔고 노란 눈의 부엉이도 날아왔어요. 전나무 가지에서 다람쥐가 소리쳤어요. 꼬마 눈사람아, 즐거운 크리스마스야. 꼬마 눈사람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이제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인지 알겠어. 크리스마스는 따뜻한 털모자와 목도리, 멋진 홍당무 코를 선물로 받는 날이지. 또 너무 즐거워 신나게 춤을 추고 싶은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야. 오늘의 동화, 지금 이 행복. 이퍼리타는 같이 놀 친구를 찾고 있었어요. 어느 날 연날리기 대회가 열리는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누구든지 가장 높이 연을 날리는 사람이 이기는 대회예요. 이퍼리타도 연을 날렸지요. 그런데 아몬드처럼 생긴 눈을 가진 남자아이가 우승을 했어요. 그 아이의 용 모양 연이 가장 높이 가장 오랫동안 날았지요. 너무나도 멋져 보였어요. 이포리타는 생각했어요. 아몬드처럼 생긴 눈을 가진 아이와 노는 건 재미없어. 저 아이가 항상 이길 거니까. 그래서 이포리타는 다른 친구를 찾아갔어요. 얼마 동안 걸어가니 이번에는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있고 동그란 눈을 가진 아이들이 살고 있는 곳을 발견했어요. 이포리타도 그 아이들과 함께 롤러스케이트를 타기 시작했어요. 이포리타도 잘 탔지만 검은 곱슬머리의 여자아이는
마치 팽이처럼 뱅글뱅글 돌기 시작했어요. 그 아이는 누가 보아도 확실히 이포리타보다 더 빠르게 더 잘 탔어요. 모두가 그 아이를 부러워했어요. 쟤는 검은색 곱슬머리야. 하지만 난 나처럼 곱게 뻗은 갈색 머리가 좋아. 이포리타는 롤러스케이트를 벗고 다른 곳으로 걸어갔어요. 얼마 동안 걸어가니 동그란 눈과 곱게 뻗은 갈색 머리의 아이들이 가득한 공원에 도착했지요. 그 아이들은 여러 가지 색깔의 공을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이포리타는 아이들 중 한 남자아이가 꽤 잘생겼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포리타는 그 아이에게 다가갔지요. 가슴에 빠르게 쿵쾅거리며 뛰기 시작했어요. 그 아이는 이포리타를 힐끔 보더니 계속해서 공놀이를 했어요. 쟤는 여기서 뭘 하는 거야? 키도 작고 뚱뚱한 아이들이랑. 이포리타는 생각했어요. 이포리타는 자기가 아직 어리지만 남들보다 날씬하고 키가 크다고 생각했어요. 이포리타는 더 이상 공원에 있는 아이들과는 놀고 싶지 않았지요. 잘생긴 남자아이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공원에서 나와 다른 곳으로 갔어요. 이번에 이포리타는 동그란 눈에 곱게 뻗은 갈색 머리, 키도 크고 날씬한 아이들이 가득 있는 광장에 도착했어요. 아이들은 모두 줄넘기를 하고 있었어요. 이포리타도 함께 줄넘기를 했지만 자꾸 발이 걸렸어요. 이포리타는 줄넘기의 챔피언인 샌들을 신은 여자아이만큼 잘하지 못했어요. 그 아이는 발에 걸리지 않고 100번도 넘게 줄넘기를 했어요. 보면 볼수록 이포리타는 그 아이가 부러웠어요. 이포리타는 갑자기 줄넘기를 땅바닥에 던지며 말했어요. 나처럼 트레이닝 바지를 입은 아이들과 노는 게 더 재미있어. 얼마 동안 걸어서 이포리타는 높은 빌딩 앞 공터에 도착했어요. 이포리타는 동그란 눈과 고든 갈색 머리, 키도 크고 날씬하고 트레이닝 바지를 입은 아이들이 빌딩 주위를 달리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 아이들은 경주를 하고 있었지요. 이포리타도 달리기를 좋아해서 아이들과 함께 뛰었어요. 이포리타는 가장 느리지는 않았지만 가장 빠르지도 않았어요. 두 명의 남자아이가 항상 1등으로 달렸지요. 다섯 바퀴를 돌고 나서 이포리타는 생각했어요. 남자아이들이 항상 이기잖아. 여자아이들과 노는 게 더 재미있을 거야. 이포리타는 빌딩 10층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자기와 비슷한 스타일의 여자아이 몇 명이 있는 방에 도착했어요. 그 아이들은 각자 다른 악기를 연주하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연주하는 음악이 너무 좋아서 이포리타는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푸른 눈을 가진 여자아이가 이포리타에게 짤랑짤랑 소리 나는 탬버린을 주었어요. 이렇게 흔들면 돼. 이포리타는 그 아이가 고마웠지만 탬버린을 흔들지는 않았어요. 한 번도 탬버린을 연주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나처럼 초록색 눈이 아닌 아이 앞에서 초라해 보이기는 싫어. 이포리타는 생각했어요. 그리고는 더 높은 층으로 올라가 보기로 했어요. 더 친절한 친구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12층에서 이포리타는 컴퓨터를 하고 있는 6명의 여자아이를 보았어요. 그 아이들은 동그란 눈과
고든 갈색 머리에 키도 크고 날씬하고 트레이닝 바지를 입었으며 초록색 눈을 가졌어요. 뭘 하고 있니? 나도 같이 해도 돼? 이포리타가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모두 내 말을 못 듣는 거야? 이포리타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이포리타는 생각했어요. 시계를 오른쪽 손목에 차지하는 아이들은 친구가 될 수 없다고요. 왜냐하면 이포리타 자신이 오른쪽 손목에 시계를 차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이포리타는 24층으로 올라가 3명의 여자아이가 테이블에 앉아있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 아이들은 모두 이포리타를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오른쪽 손목에 시계를 차고 있었거든요. 아이들은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주사위 두 개를 던져 높은 수가 나오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에요. 아이들은 이포리타를 보자마자 함께 하자고 말했어요. 처음에는 이포리타가 이겼어요. 그러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일곱 번째 주사위를 던지고 나자 이포리타는 게임이 하기 싫어졌어요. 이 아이들은 안경을 쓰지 않았어. 이포리타는 주사위를 던지고는 방을 나왔어요. 36층에서 이포리타는 두 명의 여자아이가 있는 작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두 아이는 탁구를 치고 있었는데 누가 보아도 쌍둥이처럼 보였어요. 그렇게 작은 방에서 탁구를 치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그러나 두 아이는 어렵지 않아 보였지요. 이포리타는 말을 걸려고 하다가 게임이 끝나기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게임은 계속되었어요. 이포리타는 지루해져서 적어도 왼손 세 손톱을 초록색 매니큐어로 칠하지 않은 두 명의 여자아이와는 사이좋게 지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 방을 나왔어요. 이포리타는 4층을 더 올라가서 창문 반만한 작은 문을 발견했어요. 문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동그란 눈과 곧은 갈색 머리에 키가 크고 날씬하고 트레이닝 바지를 입고 초록색 눈에 오른쪽 손목에 시계를 찼으며 안경을 쓰고 왼쪽 세 손톱에 초록색 매니큐어를 칠한 여자아이들의 클럽. 바로 여기야. 이포리타는 소리쳤어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야. 마침내 멋진 친구들을 찾은 거야. 친구들과 함께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거야. 이포리타는 허리를 구부려 문 안으로 기어들어갔어요. 방은 이포리타가 겨우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작았어요. 그리고 벽에 거울이 하나 있었어요. 이포리타는 거울을 들여다보았지요. 이포리타는 그 안에서 막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슬픈 얼굴을 보았어요. 한쪽 벽에 작은 창문이 하나 있었어요. 이포리타는 바닥에 앉아서 창문 밖을 내다보았어요. 이포리타는 도시 전체를 공원, 광장, 그리고 자신이 지나쳐온 많은 장소들을 볼 수 있었어요. 모든 곳에서 다른 색깔의 머리와 피부색의 아이들이 즐겁게 놀고 있었어요. 키가 크거나 작거나 자기보다 뚱뚱하거나 모두 다르게 옷을 입은 남자 아이들과 여자 아이들이 보였어요. 이포리타는 눈물을 닦고 창문 밖 아이들과 함께 놀기 위해서 달려나갔어요. 드디어 이포리타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우리 친구 할래? 맥스는 오랫동안 여행을 해왔어요. 살 곳과 친구를 찾아서요. 맥스는 어느 큰 농장에 이르렀어요. 정말 아름다운 곳이네. 여기에서 살면 좋겠다. 맥스는 중얼거리며 울타리 안으로 기어들어갔어요. 그러자 곧 개 한 마리가 마구 지저댔어요. 맥스는 너무 무서워서 몸을 공처럼 둥글게 말고 뾰족한 가시를 세웠어요. 개는 킁킁거리며 가시투성이 맥스의 냄새를 맡아보기도 하고 여기저기 건드리며 컹컹 짖기도 했어요. 맥스는 무서워서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소리쳤어요. 그만해 라우피, 고슴도치를 내버려 둬. 나중에 친구가 될지도 모르잖아. 친구라고? 친구는 무슨? 나를 물려고 했는데. 맥스는 생각했어요. 걔는 어디론가 가버렸지요. 맥스는 몸을 천천히 풀고서 다시 길을 떠났어요. 그러다가 긴 꼬리 깃털과 머리에 작은 볕이 있는 커다란 새를 만났어요. 우리 친구 할까? 맥스가 물었어요. 좋아, 나는 공작새야. 나랑 친구가 되는 건 정말 쉬워. 그러고는 공작새가 깃털로 커다란 부채를 만들어 보였어요. 멋있다. 맥스는 화려한 공작새의 모습을 보며 신기해 했어요. 공작새는 말했어요. 거봐, 내가 깃털을 보여줄 때마다 네가 굉장하다 라고 외치면 우리는 친구가 되는 거야. 다시 한번 해보자. 싫어. 싫어. 맥스는 대답했어요. 맥스는 공작새를 계속해서 칭찬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맥스는 오리가 사는 연못으로 걸어갔어요. 우리 친구 할까? 맥스가 오리들에게 물었어요. 그래, 좋아. 물속으로 들어가서 함께 놀자. 오리들이 꽥꽥거렸어요. 그러나 맥스는 슬프게도 연못가에 앉아 있었어요. 넌 수영을 잘 못하는구나. 오리들이 외쳤어요. 그러면 연못 위를 날아다니며 놀자. 그리고 오리들은 하늘 높이 날아올랐지요. 하지만 맥스는 오리들이 날아다니는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답니다. 맥스가 막 연못을 떠나려고 하는데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렸어요. 안녕 고슴도치야, 네 이름이 뭐니? 맥스는 풀숲에서 쥐를 찾아냈어요. 우리 친구 할까? 쥐가 물었어요. 오, 그래. 내 이름은 맥스야. 맥스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좋아, 있잖아. 나는 집을 떠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네가 달콤한 배랑 자두 그리고 달걀도 가져다 주고 할 수 있으면 개 먹이도 좀 훔쳐다 줘.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건 뭐든지 여기로 가져다 줘. 그러면 내가 집을 떠나지 않아도 되잖아? 쥐가 말했어요. 그럼 너는 나에게 뭘 해줄 건데? 맥스가 물었어요. 나? 나는 네 친구야. 그거면 충분하지 않니? 쥐는 말했지요. 맥스는 다시 다른 친구를 찾아 걸음을 옮겼어요. 그런데 갑자기 앞에 여우가 나타났어요. 안녕, 이름이 뭐니? 여우가 물었어요. 맥스는 이름을 말해주었지요. 정말 멋진 이름이구나. 여우가 웃으며 말했어요. 내 이름은 라인하트야.
난 네가 안 됐다고 생각해. 내가 다 지켜봤거든. 사나운게 잘난 척하는 공작새, 멍청한 우리들, 그리고 마음씨 나쁜 쥐와 있었던 일들을 말이야. 더는 슬퍼하지 마. 나랑 같이 가자.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놀 수 있는 곳을 알고 있어. 백스는 여우와 나란히 종종 걸음으로 걸었어요. 자, 봐. 더는 외롭지 않지? 여우는 코로 맥스를 툭 쳐보았어요. 아야, 가시가 날카로운데? 맥스는 멋쩍게 웃었어요. 그러고 나서 물었지요. 너 친구 많아? 물론이지. 여우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런데 농장에는 없어. 걔네들이 얼마나 못됐는지 너도 봤잖아. 하지만 봐, 여기 앞에 있는 토끼들도 내 친구들이야. 그런데 왜 도망가지? 우린 평소에 숨바꼭질 놀이를 많이 하거든. 그런데 오늘은 너하고만 놀고 싶어. 마침내 맥스와 여우는 바닷가에 이르렀어요. 이 둘이 다가오자 물속에 있던 왜가리 한 마리가 공중으로 날아오르며 소리쳤어요. 조심해. 하하, 내 친구인데 항상 걱정이 많지. 네 가시를 조심하라고 나에게 경고를 하는 것 같아. 여우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러나 맥스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아마도 저 왜가리가 여우를 조심하라고 나에게 경고를 해준 것 같은데. 맥스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너는 배에도 가시가 있니? 배에도? 아니야. 맥스는 망설이며 대답했어요. 네 말을 못 믿겠어. 여우는 실실 웃으며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냈어요. 그러면 보여줘. 맥스는 자꾸 조르는 여우가 이상했어요. 재미있잖아. 어서 보여줘. 여우는 소리치며 맥스를 세게 툭 쳤어요. 맥스는 거의 쓰러질 뻔했지요. 무서워서 몸을 공처럼 둥글게 말아버렸어요. 하지만 여우는 여전히 실실 웃으며 말했어요. 그렇게 해도 소용없을걸? 여우는 맥스를 바닷가 쪽으로 툭 쳐서 밀고 갔어요. 깜짝 놀란 맥스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답니다.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지요. 그때 갑자기 누군가 무섭게 짖으며 여우를 혼내는 소리가 들렸어요. 맥스에게는 즐거운 음악처럼 느껴졌지요. 잠시 후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제 괜찮아. 여우는 갔어. 누군가 맥스를 들어서 옮겨주었어요. 맥스는 이제 두렵지 않았어요. 잠시 후 맥스는 다시 땅 위로 내려졌어요. 맥스는 천천히 몸을 풀면서 주위를 둘러보았지요. 놀랍게도 자신이 다시 농장 정원 공작새 옆에 있는 게 아니겠어요? 옆에는 개가 앉아서 맥스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어요. 배고프지? 내가 먹을 것을 좀 가져왔어. 개가 말했어요. 개는 맥스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내 이름은 라우피야. 우리와 함께 지낼래? 정말? 난 좋아.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지난번에는 네가 무서웠어. 맥스가 말했어요. 내가 무서웠다고? 난 너와 놀고 싶어서 그랬던 건데. 넌 무서웠는지 금방 가시를 뾰족하게 세우더라. 우리 친구할래? 맥스는 드디어 친구를 찾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크리스마스 이브. 사랑스러운 투트야, 자 받아라. 행운의 열매란다.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한편 우드콕 포켓에서는 퍼들은 더 이상 투트를 기다릴 수 없었어요. 크리스마스가 며칠 남지 않았거든요. 기다리고만 있기에는 할 일이 너무 많았죠. 퍼들은 친구들에게 보낼 카드에 메리 크리스마스 퍼들이라고 썼어요. 하지만 카드를 보내려면 투트가 집에 돌아오길 기다려야 했지요. 퍼들에게 에디버그의 눈보라가 몰아쳐서 비행기 출발이 늦어졌어. 하지만 내가 가기 전에 트리를 장식하면 안 돼. 아무튼 지금 돌아가고 있으니까 너의 친구 투트. 출신, 난 지금 크리스마스 기분에 들떠있어. 한편 우드콕 포켓에서는 투트는 과일 케이크를 아주 좋아해. 퍼들이 달콤한 냄새를 맡으며 말했어요. 케이크는 몇 개나 필요할까? 앵무새 튤립이 물었지요. 어느새 크리스마스 이브가 내일로 다가왔어요. 투트가 크리스마스 전에 돌아올 수 있을까? 퍼들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투트가 보스턴에 도착했을 땐 눈이 내리는 아주 늦은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기차도 버스도 택시도 다니지 않았지요. 오늘 밤까지 돌아가기로 퍼들과 약속했는데. 투트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생각했어요. 깊은 밤 투트는 눈길을 타박타박 걷기 시작했어요. 그러는 사이 도시를 벗어나 숲으로 들어왔지요. 밤은 너무 추웠고 눈도 많이 쌓여 있었어요. 투트는 힘이 빠져서 더 이상 한 발짝도 걸을 수 없게 될 때까지 계속해서 걸었어요. 투트는 너무 추워서 두 팔로 몸을 꼭 껴안았지요. 그때 주머니 속에 있던 행운의 열매가 만져졌어요. 할머니께서 주신 선물을 깜빡 잊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야. 우드콕 포켓의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투트는 열매를 만지작거리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한편 우드콕 포켓에서는 눈이 정말 많이 오는걸? 퍼들이 케이크를 놓으며 말했어요. 아주 멋진데? 튤립이 감탄했지요. 투투도 함께 있으면 좋을 텐데. 딸랑딸랑 투트는 방울 소리에 깜짝 놀랐어요. 짙은 어둠 속에서 희미한 불빛이 다가오고 있었던 거예요. 불빛은 눈이 내리는 어둠을 뚫고 반짝반짝 빛을 냈어요. 얘야, 이런 밤길에 혼자 어디 가니? 썰매 끄는 사람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우드콕 포켓이요. 여기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요. 투트가 힘없이 대답했어요. 어서 타거라. 내가 그곳에 가는 길을 알고 있단다. 썰매 끄는 사람이 말했지요. 우드콕 포켓은 펑펑 내린 첫눈으로 동화 속 하얀 나라처럼 변했어요. 준비가 다 끝나고 모든 것이 완벽했지요. 하지만 우리의 친구 투트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런데 퍼들 나왔어. 왔구나 투트. 드디어 돌아왔구나. 투트는 친구들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과 우드콕 포켓에 어떻게 돌아왔는지 얘기해 주었어요. 썰매를 타고 오는데 정말 재밌었어. 마치 하늘 위를 나는 것 같았거든. 투트가 즐거워하며 말했어요. 썰매 끄는 사람이 누구였을까? 정말 궁금해. 퍼들도 눈을 반짝이며 말했지요. 이걸 트리에 걸자. 투트가 말했어요. 그게 뭔데? 퍼들이 궁금해하며 물었지요. 배그 할머니께서 주신 행운의 열매야. 투트가 열매를 만지작거리면서 말했어요.
크리스마스 이브라서 그런지 투투와 퍼들은 쉽게 잠들지 못했어요. 투투, 딸랑딸랑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니? 퍼들이 말했어요. 그런 것 같아. 투트가 말했지요. 확실히 무슨 소리가 들려. 퍼들이 다시 말했어요. 그래, 이제 그만 자자. 투트는 눈을 감으며 말했어요. 그러자 퍼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지요. 내가 스물 가지 셀게. 하지만 열 가지 세기도 전에 두 친구는 잠이 들어 버렸답니다. 투투와 퍼들이 잠에서 깨어나면 크리스마스일 거예요. 오늘의 동화 숲속 크리스마스. 여우는 숲 관리인 집으로 살금살금 다가갔어요. 그러다가 딱 멈춰섰어요. 집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여우는 통통한 달기나 달걀을 훔쳐 먹어야겠다는 생각도 잊었어요. 그리고 창문 앞에서 귀를 쫑긋 세우고 집 안에서 나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숲 관리인은 전나무 화분을 집 안에 들여놓았어요. 아들인 레오폴트는 전나무 가지에 반짝이는 구슬과 빨간 사과, 사탕들을 주렁주렁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예쁜 초들도 달았어요. 레오폴트는 더 이상 못 참겠다는 듯이 물었어요. 아빠, 얼마나 더 기다려야 아기 예수가 오나요? 이제 다 됐어. 엄마는 벌써 크리스마스에 먹을 특별한 음식을 만들고 있단다. 너는 선물을 많이 받을 거야. 여우는 그 이야기를 모두 들었어요. 아기 예수, 선물, 크리스마스에 먹을 특별한 음식이라니요? 이것들은 무엇일까요? 여우는 올빼미를 찾아갔어요. 올빼미야, 내 말 좀 들어봐. 방금 전에 숲 관리인 집에 갔었는데. 올빼미는 커다란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건 올빼미가 뭔가를 알고 있을 때 하는 행동이었어요. 올빼미가 입을 열었어요. 아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사람들은 아기 예수가 태어난 날을 크리스마스라 하여 축하한단다. 아이들은 아기 예수가 선물을 갖다 준다고 믿고 있어. 너도 아기 예수를 믿으면 선물을 받을 수 있어. 호기심 많은 참새는 이 이야기를 모두 들었어요. 나는 믿어, 나는 믿어, 나는 선물을 받을 거야. 참새가 큰 소리로 외치는 바람에 겨울잠을 자던 오소리가 깨어났어요. 사슴도 참새가 외치는 소리를 들었지요. 원래 걱정이 많은 사슴은 이번에도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아기 예수는 우리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알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걸 갖고 싶어 하는지도 모를 텐데. 어떻게 우리에게 선물을 줄 수 있을까? 그러자 올빼미가 말했어요.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자. 그리고 새들이 노래를 부르면 아기 예수는 숲에 사는 우리도 크리스마스를 축하한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해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꾸미기 시작했어요. 동물들은 모두 나서서 거들었어요. 참새는 숲속에서 발견한 빨간 리본을 나무 둘레에 감았어요. 다람쥐는 나뭇가지에 도토리를 매달았습니다. 사슴은 어떻게든 돕고 싶어 뒷발로 서 있었어요. 올빼미는 아끼는 깃털을 몇 개 뽑아 나무에 꽂았고요.
그때 오소리가 나타났어요. 오소리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느릿느릿 말했어요. 아기의 수는 워낙 할 일이 많아서 우리 동물들까지 챙길 틈이 있을지 모르겠어. 어쨌든 나는 이끼를 조금 가져왔어. 사슴이 트리에 잘 걸어주면 좋겠어. 그때 갑자기 빨간 사과 두 개가 다가왔어요. 고슴도치가 사과 두 개를 등에 지고 오는 거였어요. 고슴도치가 말했어요. 내가 모아둔 겨울 식량 중에는 그럴듯한 게 없어. 게다가 아직 추운 겨울이어서 식량을 아껴야 하고. 그래도 이 작은 사과를 받고 누군가 기뻐한다면 나도 기쁜 마음으로 이 사과를 내놓을게. 저기 숲 가장자리에서 움직이는 건 누굴까요? 우리 멋진 숫사슴이네요. 하지만 아무도 그 숫사슴을 좋아하지 않았고 숫사슴도 좋아하는 친구가 없었어요. 숫사슴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은 우스워 보였어요. 저기 모여서 무엇을 하는 걸까? 나는 선물 같은 건 필요 없어. 필요한 건 이미 다 갖고 있거든. 크리스마스 트리가 완성되자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오소리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 뒤에 숫사슴이 따라오고 있었어요. 오소리가 말했어요. 숫사슴도 여기 오고 싶어 했어. 그래서 내가 같이 가자고 했지. 오늘 밤에는 아무런 다툼도 없을 거야. 숫사슴이 중얼거렸어요. 우린 언제나 그렇게 할 수 있어. 하지만 난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 그때 아름다운 노래소리가 들렸어요. 숲 관리인 집에서 나는 소리였어요. 동물들은 숲 관리인 집으로 다가갔어요. 촛불을 밝히자 크리스마스 트리가 환하게 빛났어요. 가족들은 아기 예수의 선물을 받고 크리스마스 캐럴을 부르며 기뻐했어요. 우리한테 줄 것도 있을까? 여우가 낮게 중얼거렸어요. 자, 이제 숲으로 가자. 동물들도 선물을 기다리고 있을 거야. 아빠는 동물들에게 줄 선물을 챙겼어요. 토끼와 사슴, 숫사슴에게는 마른 풀, 고슴도치에게는 감자 껍질과 사과, 새에게는 곡식 나달, 다람쥐에게는 도토리, 그리고 여우에게 줄 달걀과 오소리에게 줄 채소 이파리. 그런데 아빠, 이것들은 아빠가 날마다 동물들에게 주는 거잖아요. 레오폴트가 물었어요. 그래, 하지만 선물이란 기쁜 마음으로 주는 것이고 1년에 딱 한 번만 주는 게 아니야. 아마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야. 오늘의 동화 고양이와 산타 할아버지. 내일이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크리스마스예요. 팀과 빔, 두 생쥐 형제는 따뜻한 모자를 쓰고 썰매를 끌고 나왔어요. 생선과 크리스마스 트리, 그리고 친구들에게 줄 선물을 사러 가는 길이에요. 가는 길에 생쥐 형제는 너무 들떠서 누가 따라오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안녕하세요, 수달 아저씨. 크리스마스에 먹을 잉어를 사러 왔어요. 이걸로 주세요. 핌이 잉어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러렴. 수달 아저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내가 오늘 직접 잡아온 건데 살이 아주 많고 싱싱하단다. 생쥐 형제는
잉어를 썰매 싣고 선물을 사러 갔어요. 팀과 핌은 한 가게에 진열된 멋진 모자들을 보고 있었어요. 둘은 서로를 쳐다보며 눈을 반짝거렸어요. 저기 저 모자는 누군가에게 잘 어울리는 선물이 되겠다. 그런데 그 순간 누군가의 앞발이 생선을 휙 훔쳐가 버렸어요. 얼마 뒤 팀과 핌이 뒤를 돌아보니 썰매가 비어 있었어요. 잉어가 없어진 거예요. 괜찮아. 누군가 무척 배가 고팠나 봐. 그랬나 봐. 핌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 사러 가자. 시장은 온통 크리스마스 트리로 가득 차서 마치 숲처럼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딱딱구리 아저씨. 크리스마스 트리 하나 주세요. 아주 큰 걸로요. 팀은 핌의 어깨 위로 올라서서 말했어요. 아주 크고 아주 푸른 나무로 줄게. 딱딱구리 아저씨는 크게 콕콕 소리를 내며 제일 좋은 나무로 골라주었어요. 팀과 핌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어요. 크리스마스 트리를 빨리 예쁘게 꾸미고 싶어서 기다릴 수가 없었거든요. 아주 즐거운 저녁이에요. 친구인 수달 아저씨와 딱따구리 아저씨도 왔어요. 다 같이 손을 잡고 즐겁게 크리스마스 트리 주위를 돌며 춤을 췄어요. 누군가가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고양이는 슬퍼하며 집으로 돌아갔지요. 아무도 없는 텅 빈 아파트와 선물이 놓여 있지 않은 크리스마스 트리만이 고양이를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난 이 세상에서 제일 외로운 고양이야. 고양이는 흐느껴 울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크리스마스 캐럴을 부르며 팀과 핌이 찾아온 거예요. 그것도 고양이에게 줄 선물을 가지고 말이에요. 고양이는 기뻐하며 선물을 바로 풀어보았어요. 정말 멋진 빨간 모자였지요. 고양이는 너무나 행복했어요. 더는 혼자가 아니라서 더욱 행복했답니다. 고양이는 팀과 핌을 크리스마스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고양이는 크리스마스 잉어를 식탁에 내오면서 창피한 듯 말했어요. 친구들아, 잉어를 훔쳐서 정말 미안해. 생선은 정말 맛있었어요. 저녁을 먹은 뒤 생쥐 형제와 고양이는 따뜻한 모자를 쓰고 거리로 나갔어요. 서로 손을 잡고 크리스마스 캐럴을 불렀지요. 셋이 같이 세 친구가 함께 말이에요. 오늘의 동화 어린 왕자. 비행기 조종사인 나는 갑작스런 비행기 고장으로 사막 한가운데 불시착하게 되었어요. 기술자도 태운 손님도 없이 외딴 사막에서 혼자 비행기를 고치려고 애쓰다 깜빡 잠이 들었던 나는 이상한 목소리에 놀라 잠에서 깨어났어요. 목소리는 다짜고짜 말했지요. 나 양 한 마리만 그려줘.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 눈을 비비며 둘러보니 황금빛 머리카락을 가진 한 소년이 서 있었어요.
소혹성 B612호라는 작은 별에서 온 어린 왕자였어요. 어린 왕자가 사는 작은 별에는 수줍음이 많으면서도 잘난 채 하는 장미꽃이 한 송이 살고 있었어요. 어린 왕자는 꽃을 사랑했지만 꽃의 진심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장미꽃을 남겨둔 채 자신의 별을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이렇게 해서 어린 왕자의 여행은 시작되었답니다. 첫 번째 별에는 명령하기를 좋아하는 임금이 살았어요. 임금은 자신의 명령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매우 못마땅해 했지요. 임금님의 명령이 지켜지기를 바라신다면 제가 따를 수 있는 명령을 내려주세요. 1분 안에 떠나오라 하는 명령이 알맞을 것 같습니다만. 두 번째 별에서는 허영심이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고 세 번째 별에는 술 마시는 것이 부끄러워 그 부끄러움을 잊기 위해 또다시 술을 마시는 술꾼이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 별에는 너무도 바쁜 사업가가 살고 있었답니다. 다섯째 별은 별들 가운데 가장 작았는데 가로등 하나와 가로등에 불을 켜는 사람이 간신히 서 있을 정도로 작았어요. 가로등을 켜고 끄는 사람은 쉴 새 없이 가로등에 불을 켜고 껐어요. 별이 1분에 한 바퀴씩 돌기 때문에 난 1초도 쉴 수가 없단다. 1분에 한 번씩 켰다 껐다 해야 하기 때문이지. 어린 왕자는 그곳에 더 머무르고 싶었지만 너무도 비좁아 오래 있을 수가 없었지요. 여섯 번째 별은 꽤 컸는데 지리학자가 살고 있었어요. 지리학자가 살고 있는 별을 떠나 일곱 번째로 도착한 곳이 바로 지구였답니다. 지구 위에 이곳저곳을 돌아보던 어린 왕자는 이 세상에 오직 한 송이뿐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장미가 들판 가득 피어 있는 것을 보고 흐느껴 울었어요. 이때 여우 한 마리가 나타났지요. 나와 놀지 않을래? 나는 지금 아주 쓸쓸해. 어린 왕자는 여우에게 말했어요. 너와 함께 놀 수가 없어. 나는 내게 길들여지지 않아서야. 우리 서로. 여우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대신 한 가지 비밀을 말해줄게. 아주 간단한 거야. 어떤 것을 잘 보기 위해서는 마음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어. 가장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거든. 가장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어린 왕자는 잊지 않으려고 여우의 말을 되뇌었어요. 마침내 어린 왕자는 잘 익은 밀밭을 보면 어린 왕자의 황금빛 머리카락이 생각날 거라던 여우와 조종사의 곁을 떠나 사랑하는 장미꽃이 있는 자기 별로 돌아갔다고 해요.